바로 들어오실 겁니까? 그 괜찮네. 어, 뭐야? 왜, 형! 왜? 어? 왜, 왜 멋있어? 음지 냄새 존나 나요. 또 시집포에 만나자마자 또 이럴 줄 알았네, 또. 아이, 뭘 이럴 줄 알았습니까, 형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지금 좀 약간 오랜만이야. 오겸이 형 코스프레 하시는데. 아이 뭐야, 이 나. 제가 재밌는 중이었지. 오겸이라니요. 테이블 하나 놔둘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래도 테이블 하나 있는 게 약간 연보 감성으로. 오케이. 테이블 작은 거 하나 준비해 주세요. 테이블. 아, 입술 벅이라니 여러분들. 입술 벅. 아, 백이성이라니요. 아이언맨 느낌으로 딱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노 좀 데려오지 임마. 이노요? 이노랑은 방송 해가지고. 아니 이노도 좀 도와주고 하지. 아니 이노가 방송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아니 진짜 하고 싶어 할걸? 아니에요 진짜. 아니 은근히 여러분들 이노를 약간 나는 팻 있지 대하들 한다니까. 아니에요. 아, 이노가 타격감이 진짜 좋아 여러분들. 아 그건 맞죠. 이노가 좀 약간 쉬고 싶어 하는 것 같길래. 야. 아니 근데 선글라스 뭐예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뭐 하나 물어보자. 오개맨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아이 아이언맨이라니까. 아이언맨. 형 오랜만에 봐서 반갑냐? 예. 만나서 반갑냐? 할 말 존나 많잖아요. 만나서 반갑냐고. 반갑죠. 일로 와. 형님 오늘 재미없으면 바로 술상 차리시죠. 근데 형 오늘 누구야? 새아빠. 왜 시커매? 아 또 왜 음지? 분위기대로 또 어디 누구야? 근데 오늘 저희가 봤을 때 세 명이서 토크할 부분이 당신이 제일 많아요. 아 또 무슨 나? 에헤. 어? 당신부터 앉아요. 왜 자꾸 검사 모드 가십니까? 당신이 가장 많은데. 아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 쓰레기 새끼. 야 무슨 야 이 쓰레기 새끼야. 아하. 자 그리고 쿤팬 형님들 내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그 뭐야 최군 형이랑 최근에 한 달 사이 엮였던 BJ들 그 다 싹 다 적어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형은? 아 이제 내려놨어. 싹 다 적어주세요. 내려난 게 아니라 포기한 거지. 아 아름답게 포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 근데 원래 저번에도 쿤캣에 모이고 나서 시청자분들 반응이 진짜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좀 약간 오늘은 좀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뭐 대화했으면 하는 거 이런 거를 뭐 야,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야 이거 저번에 감스터 왔을 때도 캐검사했던 그거 아니야? 아 맞죠. 종이 그시 거의 약간 이 새끼 탁자랑 종이랑 보석이랑 다른 게 뭐야? 연보 감성이라고. 아이, 감성이 보성식 감성 보성식. 제가 감성. 자진 납세를 할게요. 자진 납세요. 예예. 예. 일단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이따 또 제가 봤을 때 댓글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아가리 하시고 근황 토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뭐 야훈우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레니 감사합니다. 전자회성을 좀 꺼놓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세아가 드디어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이 새끼가 예? 왜요? 정착이야. 너 진짜 보기 좋더라. 너도 세아가 되게 막 패라디 있고 클럽 좋아하고 말해서 되게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너는 빨리 결혼해야겠더라. 애들한테 진짜 잘해준다. 나 애들 진짜 좋아. 애기를 너무 좋아해 일단. 진짜 어울렸죠 여러분들. 나 보면서 세펀맨이 아니고 진짜로 애기가 근데 형이 보면은 실제로 보잖아요 약간 이국적이고 예쁘더만. 반할 수밖에 없어 걔네들은. 그렇더만. 원래 애기를 좋아하지만은 걔네들은 세 아빠. 아니 근데 나는 왜 그러냐면 진짜 대세야. 네. 여기서 네가 그냥 콘텐츠로 끝나면 걔네들한테는 상처야. 상처지. 근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 방송으로 안 보게 되더라도 나는 계속 보려고요.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진짜로. 왜냐면 걔네들은 방방박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진짜 얘가 좋은 건 삼촌이야 지금. 오케이 그러면 케이블 좀 옮기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투명 채팅 썼네. 일부러 투명 채팅 썼는데. 오늘 두 리니지 BJ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달라. 예? 방송을 하고 안 하고. 아 나는 진짜 취미생활. 아, 진짜? 지금 접속 안 한 지 한 3, 4일 정도 됐습니다. 아, 뭐 다른 분들이 해주는 거 아니야? 낫지. 돈정화 해주는 거. 네. 제 또 동생들이 이렇게 키워주기 때문에. 돈 많이 따주십시오. 또 한 건물 하나 올리게. 올려야지. 자 빨리 가세요. 자 들어와. 아니 좀 약간 근황 토크부터 하자. 아 뭐, 좋게. 요즘에 세아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 아시다시피 리니지라면서 정말 행복 리니지. 아 진짜 리니지라면서. 행복해. 준규가 드스를 딱 뽑아주고 나서 아 진짜 많이 깍죽대고 있어요. 그리고 인정해주시고 있고. 근데 다만 바닥이 안 갈려서 너무 약해. 아니 근데 나 그거 봤어. 어? 용녀 형. 아 이겼어. 그거는 턴 싸움에서 진 거고. 아니 오늘 봐봐라 오빠라 만만함.
아, 이거 만만업이야? 만만업 티셔츠까지 입고 왔지. 이 만만이 형 티셔츠야. 아니 근데 용리 형한테 지더라고. 아 아니지 이기지. 근데 용리 형이 예를 들어서 드슬을 뽑는다. 깜내야 지지. 그러면 또 바닥 한번 깔아야 되겠네. 형은 잘 모르죠. 리니지 모르죠. 리니지의 경우. 야 동생 200점만 깔아줘봐요 바닥. 어? 그게 무슨 소리인가 몰라. 그러니까 200만원 투자해주면 세야가 완전 세지는 거야. 야 좀 세지는 거야. 돈 쓸수록. 그 대신 형님 방송에서 컨텐츠로서 깔 수 있어. 나 그치. 근데 형이 200 투자할 때 얘도 한 200 정도 하겠지. 나도 하지. 난 근데 리니지를 왜 못했냐면 옛날에 에보를 알아. 에너지 볼트. 레벨 7 되면 에너지 볼트 할 수 있잖아. 3. 아 4. 4. 4. 4. 근데 그거 할 때 깡패한테 맞았어. PC방에서. 아 왜요? 이렇게 리니지 못하냐고 뒤통수 때리더니 나와. 지가 하더라고. 내 1000원 가지고. 아 그래요? 그때도 리니지를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리니지가 무섭지. 미안합니다. 뭐 채팅창에는 새야 신화가자라는 얘기도 있고. 아 그건 안 돼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제 소신발언 하나 할까요? 예. 당신들은 직무유기입니다. 보라의 큰 두 빛이 뭐 리니지 정말 좋은 게임인데 리니지는 이미 만만님 계시고 뭐 불도저님 계신데 불도그예요. 아, 아, 그러니까 불도그님 야 박군 아하 그러니까 용누님도 있고 용누도 있고 한데 니네들이 그걸 하면은 이 보라를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꾸 잠깐, 리니지 잠깐. 얘기를 하는 거는 잠깐 예? 잠깐 예? 방금 들으셨어요? 뭐요 왜요? 네. 용누님? 아! 아니 만만님 어허 없는 사람은 탑이니까 님이라고 해야지. 용느님 아니 여러분들 진짜 용느랑은 최근에도 만나서 막 담배도 피고 했습니다. 스리랑 스리는 다 좋아해. 형 이렇게 이슬이 윤슬이. 형 이렇게 해보세요. 예? 이렇게 해보세요. 예. 아 이렇게 앞으로. 예 왜요? 선 그었네요. 아! 오케이 선 오해입니다. 우리 용남이 LINEVIL 그거를 괜히 또. 아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은 직무 유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이는 라디오 보러 들어온 사람들 앞에서 리니지 얘기하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 그거 진짜 여러분들 진짜 반성하세요. 그래도 리니지가 요새 대세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있으니까. 형 나는 이야기야. 얘기를. 아니요 별 얘기. 나는 진짜 자신 있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리니지 모바일 방송 하잖아요. 그럼 나 지금보다 고정 더 느리 자신 있어. 그거야 맞겠지 뭐 리니지 자체가 세니까. 왜냐면 내가 리니지를 진짜 오래도 했고 리니지 잘 있으니까. 알기도 하고 리니지 방송 어떤 걸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근데 고정 지금보다 더 느릴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네. 저 리니지 한 스타일 알죠? 그래 너무 돈 쓰긴 차 팔아야 돼. 아 진짜? 제가 서버에서 제일 세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얘 서버에서 제일 센 사람이 한 5억 정도 받았죠? 제가 알기로는 아 한 4억 정도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어. 네. 용느가 내 얘기 들었어. 용느님 아니야? 용느가 리니지 하면서 돈을 많이 아 이거 시청자 형 용느 형이랑 친해요? 아 근데 전 친점 쓸 그래요. 아니 용느라니요 그래도 용느씨가 아, 누가 천 개? 아이고 우리 천 개 엘리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엘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누 씨가. 근데 오늘 좀 약간 느낌 오죠? 여기 널 위한 자리야. 아 느낌 오죠? 아, 여러분들 위주로 합시다. 네. 아니에요. 용누가 네. 내가 알기로는 고정은 늘었어. 네. 근데 돈을 엄청 써야 된다. 너무 많이 쓰지. 남는 게 없어. 빚뿐이야. 빚. 리니지로는 돈은 못 버는 거지. 그렇죠. 근데 리니지로 웬만하면. 돈을 벌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별풍선 받은 거를 다 투자를 하고 그리고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지. 네. 광고 단가가 생각보다 세요. 그래. 리니 모바일 게임의 광고 단가 제일 센 게 제가 듣기로 막 2000씩 막 줘요. 근데 제가 리니지를 하고 나서 배너가 두 개가 바뀌었어요. 아 진짜? 근데 단가가 3배가 올랐어. 그러니까 그게 이거 일거라고 생각하면 돼. 리니지는 돈이 어디서 나오냐? 서버를 6개월, 12개월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 서버를 별풍선 광고비는 캐릭터에 다 들어가는데 끝나고 캐릭 팔 때가 퇴직금이야. 거의 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왜냐면 근데 저는 리니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리니지 요즘 진짜 너무 파이가 크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나도 솔직히 생각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반대파로 들어가잖아. 존나 재밌을 것 같긴 해. 하지 마. 반대파는 뭐야? 아 근데 오면은 재밌지. 서버 구도 재밌어지지. 그러니까 싸우는 라인이 뭐 반왕이랑 승혈 이렇게 그래, 알겠다 이 새끼. 다 해라. 지금 이 방송 통해갖고 리넨 방송 하려고 하는 거지. 아 하면 진짜 재밌지. 중계 오면은 내가 하자. 원제랑 딱 투톱 체질 가잖아. 저는 원제랑 같이 게임했을 때 서버를 못 먹었던 적이 있어요. 아 진짜 좀 약간 이거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저는 원제랑 같이 게임했을 때 서버를 못 먹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군주를 하잖아요. 그럼 방송 안 하는 시간에 하루 종일 전화해요. 우리 혈이랑 같이 힘 합치자 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리니지 얘기는 그만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예. 그러면 또 아 잠시만요. 천천히 근황 얘기하면서 근황 저 리니지 안 해요. 안 해요.
난 할 건데요. 난 재밌어. 난 행복해. 그냥 이제 제가 포문을 열자면 제가 요즘에 좀 음지로 예능. 아, 왜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이거는 뭐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어. 솔직히 이별을 했었습니다. 힘들어서 이별을, 난 그렇게 이해를 했어. 네, 이별을 했는데 방송을 안 하니까 오만 생각나고 진짜 나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막 찾아가고 싶고 막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헤어지자고 해놓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니까 방송을 키니까 우선 채팅창을 보니까 우선은 방송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하게 되지.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컨텐츠를 하고 나니까 12시 나가면 좀 힘이 빠지는데 한 잔 먹어버리면 끝까지 가고 한 잔 먹고 계속 먹다 보면 여자도 생각나고 예? 그 빈자리 여자를 채우고 어? 그 급방정해 가지고 때리고 뭐 했어요? 아이고야 아닙니다. 보내드렸죠. 그렇게 했는데 며칠 하다 보니까 도와 어서 와라. 나는 이제 뭐냐면은 좀 늘 그 유동이 좀 늘더라고요. 그래서 BJ는 유동 넣으면 재밌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한 달째 이제 음지 방송 하다 보니까 뭔가 순한 맛 찍고다. 그리고 반대로 지코 형이랑 나랑 요즘에 영혼이 바뀌어서 그 형이 약간 자극적인 최군으로 활동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좀 재미죠. 그렇게 시작됐고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막 사생활적으로 물러나고 더럽고 이런. 근데 이제 예. 최군 씨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예. 여러분들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눈치를 채고 있을 겁니다. 쿤 씨가 조금 풍력에 대해서 좀 약간 욕심이 되게 많으신 분인데 아 욕심 많죠. 풍력 있는 역캠들이나 역캠들을 모아가지고 떼거지 방송을 되게 많이 합니다. 네? 이 친구 BJ 2명, 3명, 4명, 5명, 6명, 10명 모아가지고 그분들의 풍을 다 빨아먹어요. 예? 저기요. 청소기 다이슨 청소기 뭐 그래가지고 막 5분 만에 보내고 5분 사이에 잘 봐달라고 이렇게 그쪽 열혈 팬분들이 볼펑 쏘고 남순이보다 다한 새끼입니다. 8기통 아니야 너는 20기통이에요 이 양반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부정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저도 그들을 와가지고 그들을 이제 홍보도 좀 해주고 예. 나름대로 그들이 원하는 거 서로 윈윈한 거죠. 제가 뭐 걔네 별풍 뜯어먹고 제가 버리고 그런 행동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죠. 풍력이 떨어지면 그때 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보통 형방에 이렇게 우르르 나왔을 때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만족을 하시던가요? 아 좋아하는 아들아 2년 이어가고 그리고 유민이 같은 친구는 저 방송 나왔다가 또 세야 방송도 나가고 예. 내일 또 지코형 예. 생각나더라 커버 대전에 또 메인 또 가수로 나갑니다. 예. 유민이님이 최근에 좀 약간 떡상이 좋아 아니죠 제일 떡상하고 있는 쿤이형 방송에 제일 떡상한 사람은 그 친구예요. 누구야? 느타리요. 그 사실 느타리 감스 근데 그 친구는 감스 방송 나온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치. 얼굴이 알려지면서 그치 픽을 한 거지 스파이크가 어떻게 보면 나는 뭐냐면 느타리라는 사람이 있으면 토스를 했다면 감스트가 스파이크를 쳐주고 김시원도 제가 토스해주고 지코형이 스파이크 쳐줬고 어떻게 보면 꽃선미도 사실 제가 처음에 토스했습니다. 근데 두 분이서 또 스파이크 때려주셨었잖아요. 예. 물론 잘 키워. 선미는 스파이크를 때렸지만 제대로 안 꼽혔지. 그물 많이 걸리겠지. 아웃! 아이 그래도 선미 아 선미 잘하지. 아 선미 잘하고 있죠. 근데 아까 전에 네. 최군영 팬들한테 최군영이 최근에 한 달 동안 엮였는 여자 BJ를 좀 댓글에 달아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달았어요. 아예 또 우리 팬들은 나 지켜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진 성토할게요. 예 그럼 한 달 동안 엮인 여자 BJ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좀 뭐 그분하고 이제 서로 언급 안 하기로 했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예. 왜 딱지네 팬들이 댓글 안 달지 않습니까? 몰라요. 블랙하잖아요. 아하. 겁먹은 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뭐 그럼 이제 완전 채채바하기 때문에 네네 말씀하세요. 요즘에 진짜 채채바가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럼요. 이제 채팅은 텍스트죠. 그럼 그 얘기만 빼고는 다 관리 안 해도 됩니까? 아 윤수리님. 오케이. 아니, 이 정도는 윤수리님이 더 프로. 윤수리님이 내일 나 뭐 세순이라는 말이 있던데 진짜 될까? 아이 뭐라는 거야 아니야? 윤수리님이 적어주신 거 어디갔노? 어? 아 뭔데 뭐 있는데? 뭐야? 윤수리님이랑 내가 은호랑 소개팅을 잡았는데 윤수리님 나중에 속마음에서 제가 마음에 든다고. 아 그래? 네 거다. 근데 방송을 해보잖아? 약간 기승전 K로 가기 위한 역캠들이 많더라고. 아 진짜? 예를 들어 최근에 방송한 사람 중에 흥검다리 아니 대부분 나온 애들이 너 아니면 남순이야. 그냥 나를 통해서 그냥 거의 뭐 저기 인터테인지맨키로 그런 게 좀 많더라고. 윤수리님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나온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윤수리님이 적어주신 거. 뭐야? 반대로 들었나? K님이랑 못 엮여서 아쉽다.
K은호 세야 자기 이상형 1등 순서대로 적어달라 그랬는데 세 명 다 봤으니까 실제로. 아닌데 근데 윤슬님이 뚱뚱한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그랬는데 왜 다 이렇게 멸치 새끼들을 적어놨지? 그거는 본인 방송에 그건, 잠깐 나왔을 때 그러니까 니아피니까 그런 거지. 거고. 니아피니까 그런 오케이. 거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윤슬이님 있었고요. 자 윤슬이님 첫 번째고 두 번째 여자 누군 거예요? 구슬이. 구슬. 아 다마. 구슬님은 제가 어젠가 이틀 전에 방송하는 거 봤는데 어제 맞죠? 제 방송 나오셨어요. 어제. 아 진짜로? 네. 근데 채팅창 자기가 찾아왔어요. 뭐 손절을 했다고 왜 갑자기? 아, 어 그리고 채팅창 분위기가 살벌하던데 씹 노잼이라고? 아 아닙니다. 저 노잼 될 뻔했는데. 잘... 그래서 마이크 끄고 쌍욕했잖아요. 씨발 이렇게 방송하면 꺼져. 아, 대본이죠 주작이죠. 아, 이렇게 때리는 척할 테니까 쫄아봐. 막 근데 그때 맞아요. 술을 한 잔을 했을 땐가요? 안 했을 땐가요? 했죠. 그러면 진짜네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윤슬 다음 구슬 다음 누굽니까? 그 전에 사실 이슬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거는 이제 한 달 내외니까 제끼고 누구야 누구? 이슬. 아 뭘 울어? 아, 작년에 네가 새벽에 형 다 벗고 있는데 깨운 날 아침에. 아 요번 일만 얘기하는 겁니다. 요번 일만 예전 얘기 하지 말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호라는 친구가 이제 13년 알았는데 갑자기 입술 박았다면서요? 여섯 번 박았다던데. 보냈다가 했을걸? 보냈다가 나도 나한테도 하고 근데 13년 동안 알았는데 네가 남자로 보여라고 하면서 이제 울어가지고. 그게 한번 일대 좀 이렇게 논란이 됐었죠. 이번 주에 만나서 밥 먹기로 했어. 근데 지호 누나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깜짝 놀랐어. 근데 그 전이 유비서 아닌가요? 유비서는 여자로 엮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유비서는 이제 제새끼고 개비서라고 그거 한번 추진해 주시죠. 뭐요? 개고운 개비서. 오 좋네. 아 제가 원래 술 먹방을 딱 하려고 하는 멤버가 있었는데 잘 아시잖아요 그쪽. 예, 네, 그게 누구냐면 고은이랑 선비랑 한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도 집들이 내가 아직 안 했지만 할 때 고은이랑 임선미님을 섭외하려 했었어. 정규가 괜찮을 것 같다고 또 개목걸이 같은 거 사가지고 아 진짜 그렇게 레전드 방송이 해야겠다. 그렇게 내가 그 뭐야 선비한테까지 알겠다 오빠 하자 그랬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누구랑 그렇게 똑같이 방송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안 되지. 제가 연락은 안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우닝. 다우닝이랑 지호 다음 다우닝인가요? 지호 전인가? 아 그것도 기억 못해. 와 진짜 개쓰레기다. 아니 한달 아니 하루에 여자 바뀌죠 계속. 하루에 두 명씩 부른다니까? 많게는 여덟 명까지 불러봤는데. 와. 아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제가 네.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와. 아니 진짜로. 아 전인가요? 전이래요. 예. 아 근데 다우닝은 엮였다기보다 야 진짜 큰일 날뻔했다. 이건 진짜 여러분들 방송에서 너 방송을 위해서 깔게 그냥. 방송을 하고 있는데 기억나? 술 먹방 하는데 아침 9시에 누가 별풍선을 쐈어. BJ 뭐뭐. 요캠이야. 근데 방송한 지 한 이틀? 3일밖에 안 됐어. 다음날 오겠대. 오시라. 그냥 진짜 킹반인이야. 근데 BJ 방송한 지 얼마 안 된 거야. 목에 뭐 마크를 서코피를 돼 있지. 몸에 이제 문신 이렇게 싹 있어. 그래서 오케이 술 먹방 BJ니까. 근데 얘는 아직 킹반인이었던 거야. 술이 들어갔는데 아, 여러분들 아시죠? 진짜 이거는 경찰 와도 상관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내가 얘를 힘으로 제압을 못하잖아. 실장님도 없어. 근데 얘를 보내야 되는데 괜히 나중에 뭐 내 몸이 생기고 당연하지. 그리고 그치. 왜 방종을 안 했냐고 물어보는데 그 상태에서 방종하면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오 이거야 약점 잡힐 수 있고. 그렇지. 그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나 사과 연락도 받았으니까 자기가 미안하다고 했어. 근데 줄레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뭐죠? 줄레님이셨어요. 닉네임이 결국에 별일 없었으니까 가정하에. 근데 근처에 생각나는 사람이 두 명 있는 거야. 하나는 잉찡. 하나가 다우닝. 태권도 유단자. 다우닝이 그날 와줘갖고 걔를 해가지고 오자마자 아, 싸움 잘해요? 아, 그 바로 해가지고 진짜 태권도 그래갖고 그때 이제 약간 체군을 지켜준 여자 뭐 이렇게. 아 그래서 좀 약간 달달한 각이 잡혔구만. 그렇죠. 근데 뭐 따로 스킨십이나 이런 건 없었고.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 중에 뽀뽀한 사람이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 자 지금 지효 그리고 윤슬 아 윤슬 구슬 지효 다우닝까지 갔습니다. 잉찡도 있어. 잉찡. 잉찡. 네, 되게 뒤에 슬 들어간 거 되게 좋아하네. 그러니까. 아 예거는 아니지. 예거는 너무 취해갖고 내가 이제 좀 챙겨준 거고. 잉찡이 누구더라? 아, 잉지야 닉네임 바꿨는데 진짜 잉찡 이거. 그 봉준이 방송에 나왔던 나랑 나이가 동갑이. 이름을 잉지 지안으로 바꿨어. 지안님? 예 간호사 출신. 와 서울대. 갓 서울대 갓 똥꼬. 두 분이 열흘을 똥꼬이.
이분 누군지 잘 모르겠네. 오, 이 친구 야 춤 진짜 잘. 아, 봤잖아 대세야. 봤죠. 저는 봤죠. 나 못 봤어. 나 못 봤어. 야 보면 야 진짜 잘해. 아 그래요? 그 그 인증님 다음 또 누군데요?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뭐. 아 그럼 마지막 여자가 인증님이에요? 예 실제로 본 거는 그러네요. 나는 좀 약간 형한테 너무 깜짝 놀랐던 게 형이 이렇게 뭐야 음지? 그치. 막뭐 음지 양기 그런 걸 나눈 게 아니고 뭐형 입으로 막 음지 방송이라고 얘기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형이 맨 처음에 음지 방송을 하기 시작한 날이 윤슬님이랑 방송이에요 그죠? 그날 내가 미친놈이었나 봐. 그날 왜? 내가 왜? 옛날에 니 못 봤지? 나 못 봤어. 그 내가 일단 나도 놀랬어. 제3자로서 얘기해 줄게. 나도 놀랬어. 예를 들어서 그 방송하고 있어. 이렇게 세 명, 네 명이서 여자 네 명, 여자 세 명, 최군형, 하콩이, 최군형이랑 방송을 하고 있었어. 근데 진짜 방송에 계속 고백하는 거야. 나 진짜 네가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로. 사귀자. 사귀자고 안 했고 이제 어떻게 해요? 만나자.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화장실 갔다 온대. 그래서 이제 내 다녀오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볼 잡고 입을 뽀뽀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옛날에 공개 연애 할 때도 내 여자친구랑도 뽀뽀를 한 적이 없거든. 그렇죠. 근데 그때 내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좋은데 아마 좀 그 헤어진 어떤 그게 있었나 봐. 좀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나도 방송을 났나 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또 잘 넘어갔고. 잘 넘어갔다고요? 잘 넘어갔죠. 그 여자한테 상처이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날 이제 바로 만났는데 오빠 왜 방방방 못하세요? 성인끼리 뽀뽀할 수 있죠? 라면서 잘 넘어가 주셨어요. 회장님도 좀 약간 문냄새 취하고 색독으로 변했네. 그니까 아니면 정하진 않을게요. 그 방송 다음날 하기 전에 이 형이 카톡 했을 수도 있어. 한 번만 봐줘. 와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방송에서 아 진짜 방방바라고 얘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그러면 윤슬님 전화 한번 아 안 됩니다. 왜? 서로 이제 방송에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하기로. 왜냐면 힘들대요. 저희 팬들이 가서 너무 최고무세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네 방송 망치는 것도 아니니까 원래 같이 유튜브도 찍고 막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막 따로 보고 했었는데 좀 네, 잘 안 됐어. 근데 일단 이 양반 잘못된 게 많네 되게. 일단 윤슬님은 그러면 1 파괴시켰고요. 아 파괴는 아니고 되게 잘 됐어요. 시청자 올라가고 구독자 쭉쭉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힘들다잖아요. 원래 윤슬님이 시청자 한 몇 명이었죠? 뭐 100명 미만이었죠. 원래 별로 안 그렇던데요. 그거는 이제 자기 능력이죠. 아, 네, 유지하는 거. 아, 전 너무 잘 됐다길래 5달이 10달이었는 줄 알고. 아닙니다. 근데 윤슬님이랑 제가 대화를 해봤는데 그런 걸로 좀 약간 힘들어할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아, 멘탈 강해요. 멘탈 강하고 그리고 기가 좀 약한 것 같으면서 좀 약간 그 세드만. 아, 그리고 윤서 씨 혹시 이 방송 볼 수 있는데 또 언급 안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언급해서 좀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 아, 원래 존칭을 존칭을 썼나요? 반말을 안 하고. 존칭했죠. 윤슬님, 윤슬이. 그날 자기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구슬님한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슬이는 이제 작년에 저랑 좀 인연이 있었던 친구고 예. 갑자기 오늘 1년 만에 찾아왔어요. 술 먹고 싶다고 어제. 아니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예. 갑자기 방송에서 풍선 써더니 오빠 나랑 한잔 할래? 그래가지고 찾아왔죠. 많이 힘든가 보네요. 네. 합리적 의심은 듭니다. 이게 좀 약간 그런 거 아닐까? 맨 처음에 최군형이랑 좀 달달한 각을 잡고 나서 방송이 잘 되다가 그 뒤에 지효 누나나 다우닝이나 뭐 임찍님이나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품이 다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닐까. 원래 역행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제일 그러니까 최근 역행이 버프가 제일 세거든. 그렇지. 그렇지. 자기가 숨자라고 자기가 찾아온 거죠? 아닙니다. 야, 구슬이 지켜줘야 이뻐졌더라고. 오 어제 보니까 진짜 이쁘던데. 아, 나 깜짝 놀랐어요. 어디 병원이에요? 성자랄. 그 구슬님이랑은 잘 이렇게 끝났습니까? 네, 뭐 또 종종 보기로 했어요. 구슬님이랑도 뽀뽀했어요? 했었죠. 방송 끄고. 다 하네, 다 하네. 방송 끄고 있는 걸 얘기해도 돼? 형은 방, 아 형은 방방? 네. 여캠이랑 안 사귀는데 뽀뽀 몇 명 해봤어요? 그 웬만한 10명 넘어요. 웬만한 것들 빼고는 저 이채이랑 맨만수 빼고는 거의 한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채이랑 맨만수만 아니면 한다. 자 그러면 지효 누나. 난 지효 누나 얘기 나도 난 지효 누나가 난 놀랍다. 그 원래 형들, 안 이러는 누나인데. 형들 저희가 이거 다 얘기하고 나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그런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 아니면 뭐 다른 BJ에 대한 얘기 그래요 여러분. 아, 근황 토크니까 지금은 지효 누나 이채이도 내가 했나? 이채이도 했네 내가. 아이고야 어떡하냐. 채이 누나도 했어요? 몰라 했대 채팅창에서. 술 마시고? 아 그런가 봐. 굉장하다. 지효 누나랑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지효는 이제 그 당시에 내가 너무 놀랬고 13년을 알았는데 갑자기 그래버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만났어 방송 끄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진짜 이래서 이래서 그러더라 그래서 알았다 뭐 한번 뭐 한 밥도 먹고 뭐 커피도 먹고 뭐 사우나는 못 갔지만 아니 본인은 좀 약간 진심이 있어요 형님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여자로 보입니까? 아 저는 갑자기 여자로 보이냐고 하면 거짓말이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잃더라도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 내가 이거로 인해서 너랑도 멀어지는 거 싫다. 그래서 걔도 받아들였어. 걔도 어른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것도 말했어요. 내가 만약에 20대였고 좀 젊었으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고백했지. 나 바로 그냥 너랑 사귀었다. 근데 우리 그거 아니지 않느냐. 이제 서로 나이도 있고. 왜 웃으세요? 흔히 말하는 네? 나쁜 인터넷 용어로 뭐 아니에요. 빵을 좋아하시냐고요. 먹방 좋아하죠. 입술 먹방 했네. 저런 이 차이지라고 해야 이게 미안합니다. 그래서 지윤 누나랑은 또 끝났어요? 아니요 이번 주 중에 낮에 만나기로 했어요. 방송 키고 하니까. 아 그거요. 왜냐면 방송 키고 만나면 될 것도 안 돼요. 그럼 마지막 지윤 누나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네네네. 마지막 카톡 언제예요? 오늘요. 매일 카톡 하는데 장조림을 이번에 또 해다줘가지고. 아 여기는 되게 장조림 많이 해주더라고 이렇게 분들이. 쿰팸들이 그거 해주면 되게 빨아주더라고 옆에 보면 장조림 그거 만드는데 5만 원 돈인데 그렇지 사줍니다 여기로 장조림까지 그럼 뭐 지윤 누나랑은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다우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우님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고 그냥 최고로 한번 구해준 여자 그리고 잉징님은요? 잉징님은 말 그대로 그냥 ING죠 ING? 우동 사이 근데 잉징님 이뻐 잉징이 이쁘셨어 나 그때 봤을 때 되게 저거에 참해 31살이셔 저분 형들 나는 이분을 실제로 본 적이 없지 괜찮아 네가 탐방을 간 적이 있다고 하던데 아까 전에 채팅창에서 탐방은 얘 뭐 팝콘만 한 것 같아 다 가지 않고 그래 댄스 진짜 좋다고 완전 좋아 리액션 진짜 잘해 아 진짜요? 그렇구만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결국에는 인찍님 vs 지우 누나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잠시만요. 아니 뭘 그렇게 뭐라 합니까? 누구 열린 결말이에요. 열린 결말이 뭔데요? 둘 다 아니라고? 아 랑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랑? 아 요즘 랑님 탐방 맨날 만나더라. 랑님이 근데 시청자 탐방할 때 잘 올라가요. 그치 그치. 랑님은 진짜 번호 아십니까? 그분이 진짜 번호를 안 주기로 유명해요. 번호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연락하고 있어서 예? 어? 연락처가 있다고? 저는 탐방하고 해서 연락을 하고 통화도 했어요. 맞아! 랑이가 처음 합방하면 너랑 한다. 네. 맞아? 뭐요? 아이 언제 안 돼. 에이 안 돼. 거기 안 돼. 야 형이 뭐 언제 너한테 부탁한 적 없잖아. 에이 안 돼 안 돼. 나랑 먼저 해야지. 미치겠네 진짜. 랑님 근데 내 언급하면 되게 좋아해. 그럼 질문 하나만 드려도 돼요? 세아 최군 누가 더 편해요? 그건 내 여기서 이기는 사람 이거 이건 자신감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공개 낭님 방송 중인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 안 삐져요 진짜 착해 최군 vs 세아 한 명만 선택해 주세요 에이. 아 이건 자신 있어 안 선택하면 오잼 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진짜 자신 있습니다 장난인가? 아 진짜 나 여기서 선택 못 받으면 앞으로 탐방도 안 갈 거예요 진짜. 나 진짜. 정치질. 없어 보이게. 내 소리를 못 듣잖아. 없어 보이게. 아비자요 최군 vs 세아 한 명만 선택해 주세요. 안 선택하면 노잼. 세아. 아 뭐라 그랬다? 아 K 왔다고 K 한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어? 세아. 아이 K 왔다고 K 한 거 아니었어? 세아 이 음지 양반아. 그러니까 방송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거지. 세아는 좀 약간 이렇게 탐방하고 그러면 와 이 오빠가 나를 탐방 와 이런 느낌으로 형은 좀 약간 스토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야 그 어디야 외모지상주에 나왔던 건물주 있잖아 그런 느낌 있잖아 약간 포즈 맹기로 그러니까 약간 요즘에 여캠들 섭외하는 게 되게 힘들어졌어 아니 근데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좀 약간 아니 형이 내가 그 기적을 봤어 왜요? 뭐. 어느 날 보라 키기 전에 오늘 탐방 콘텐츠 해야지 한 다음에 여캠들 목록 싹 보고 시작하잖아 그럼 탐방 금지 썸네일이 뜨잖아 다 탐방이 허락돼 있더라고 오케이 좋다 한 다음에 여캠 탐방 갑니다 했더니 찾았는데 다 닫았어 단
톡톡 돌리나 봐. 야 최군 단방어 빨리 타다. 진짜 알지 여러분들 샷다 내리듯이. 진짜 겁나. 문 닫아버리는 거지. 진짜. 어?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형이 컨텐츠를 하자고 이렇게 술이나 한잔 하자고 편하게 와라 그래서 결국에 가면 형이랑 뽀뽀해야 되잖아. 아이고 그냥 한 두 명 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요즘에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네. 보니까 내일 위례 가는데 왜 지코 형 컨텐츠 하러. 진짜로? 근데 이거 스포 돼도 돼요? 아 MC 다 포스터 나왔어요. 어떤 거 하는데요? 뭐 대단한 컨텐츠라고. 예? 어떤 거예요 지코 형이랑? 지코 형 오랜만에 형 방송 지 노래 자랑 페스티벌 그냥 장비만 샀더라 한천만원치 장비 중에 생색 컨텐츠죠. 노래 컨텐츠 한 3-4일 갑니다 그거. 아니 지코 형은 정말 좋아하지만은 뭐든 장비 뒤에든 뭐든 카메라 정원에도 할 때 그거 집들 때 쓰고 안 썼잖아요. 징글징글합니다. RTM 비스는 완전 좋은 카메라로 연결해놓고 그렇지. 그 뭐야 밖에 테라스 청소할 때 한 번 쓰고 안 쓰던데. 미니카도 하루 같다네요. 그리고 딱 멤버가 류민이, 아하. 김시원. 풍력입니다. 그럼 또 여자 멤버 다른 사람 없어요? 아 공개 안 된 비공개 멤버가 있어서 그거는 스포를 할 수가 없고. 내일 몇 시죠? 내일 밤 10시입니다. 오 재밌겠다 근데. 근데 이례적으로 저를 8시까지 오래. 왠지 아십니까? 왜? 콘텐츠 회의를 해야 된다고. 제 생각은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 짰습니다. 그래. 내가 볼 때 내일 딱 예상됩니다. 밑에 자막 몇 개 정도 준비돼 있어요. 딱 가서 구나 네가 해가지고 이제 싹 해서 이렇게 네가 해봐. 에코 마이크 준비돼 있겠네. 진짜. 근데 내일 10시에 지코 형 오랜만에 콘텐츠 하니까 많이들 봐주시고. 안 겹칩니까? 네? 안 겹칩니까? 좋은데 11시니까 뭐. 아 오케이 오케이 11시니까 뭐. 저는 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이제 제 소신 발언 하나 해도 됩니까? 뭐 네. 그래도 맞아요. 제가 약간 방송에서 뽀뽀하고 물수하고 색독돼지도 맞는데 여러분들은 막말로 방송 끄고 더 하시는데 방송에서만 안 할 뿐이고 전 방송에서 할 뿐이고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전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박중규 씨 예. 제가 박중규 씨 집에 갈 때 단 한 번이라도 그냥 문 열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죠. 왜입니까? 형 안 돼요. 나가요. 왜 그런 겁니까? 저기요 짜장면 잘 먹었습니까? 네? 여러분들 저는요 방송 치고 더럽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희의 사생활. 그렇죠. 왜냐면 우린 좀 약간 최군이 걱정돼서 그런 거지. 아 그래. 그래도 또 우리 중규나 세아는 이제 BJ들 사이에 최군의 이미지까지 걱정하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좀 이미지 안 좋아질 거 다 믿는 자제하겠습니다. 예예. 다음 한 건 가시죠. 아니 그래서 첫 번째 공격 들어오셨는데 뭐 두 번째 공격은 뭐 또 들어올 거 없나요? 미리 말씀하세요. 두 번째 공격이요? 예.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이 시청자분들의 의견 중에 좀 약간 괜찮은 거를 보고 인기 순서대로 좀 약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지에 올리신 거예요? 네, 공지. 아니 근데 공지 올리시면 휴방한다는 설이 있던데 오늘도 공지 올렸기 때문에 뭐 내일이나 조만간 러원하시는 건지. 아닙니다. 예? 자, 첫 번째인데 선생님 아니시죠? 예 아닙니다. 휴방 좀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근데 형은 숙취가 없더라. 없어. 그거 진짜 부럽다. 나도 진짜. 거의 숙취 없어. 난 숙취가 많아서. 자 방방바 vs A 드립이 어떤 게 더 쓰레기인가 상황까지 예시로 들어서 이게 지금 베스트 댓글이거든요. 사실 방방바가 우어덜 사이에서는 BJ들 사이에서는 어이 방방바고 뭐 인방에서 방방바지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 미친 새끼들이죠. 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논란은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아요. 방방바는 아프리카 내에서는 방방바가 돼요. 근데 이게 유튜브로 페북으로 가는 순간 미친 새끼들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봉준 박가린하고 방송하는 거 방방바 하지만 그 영상들 페북으로 흘러가면 어떤 난리가 있었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방바는 아프리카에서만 뭔가 상용되는 단어가 아닐까 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방방바나 A드리빗이나 아프리카에서 쓰는 건 똑같은 의도로 쓴다고 보거든요. 아닙니까? 아니야. 제가 볼 달라. 때는 좀 나쁜 건 좀 달라.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주세요. 그럼 방방바 먼저 하실래요? A드리빗부터 하실래요? 저한테 한번 공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공격을? 야, 너 어제 금화랑 뭐 연락했다던데 아니야? 아이 드립이지. 아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은 A 드립이지 하면 끝나는데 만약에 중규가 여기서 표정 관리가 안 나. 그러면 오케이. 그래도 뭐 하나 딱 들어갔네 이게 되는데 만약에 아 BJ가 방방바 못하네 그러면은 BJ로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게 되잖아. 그래서 나는 방방바가 더 안 좋다고 봐. 이거 안 받아주고 표정 썩으면 저 새끼 방방바 못하네. 저 프로 아니네. 프로 아니네 이렇게 되고 A 드립이지는 그냥 진짜 드립인데
타격감이 있는 걸로 되는 거고. 오, 그러면 에이드리비지는 세연이 말하기로 좀 약간 농담식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방방바, 방방바는 요거는 진짜 잘못 받아들이면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 BJ로서 아예. 어, 맞지. 프로 BJ가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하나 얘기하자. 내가 지금 순간 뭐 에이드리비지 했지만 이거 실제로 드립도 원래 안 쳐요. 사적으로도. 니네들이 봤을 때는 진짜 아무리 드립고 방방바지만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금기. 니네 우리끼리 생각했을 때 뭐? 네, 각자 이렇게 싫어하거나 건들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넌 뭐야? 저는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방방바 얘한테 시전 못하고. 근데 나는 이게 생각나는 게 쿠니 형은 A 드립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왜? 이걸 이용해서 역캠한테 오빠 한번 해봐도 돼? 아 뭐라고 해요 오빠? 에이 드립이지. 이거를 아니, 악용하는 새끼들이 아니, 있어요. 나를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악용하는 네가 여자 게스트면 뽀뽀 한번 해봐도 돼? 반응이 놀래 그러면 아예 조실장이라 아 이렇게 직원팔이 한다. 나 그렇게 한번 봤습니다. 방방바 방방바 거리면서 그러시는데 자제하겠습니다. 아니 딱 뭐 있어 너는 뭐가 싫어? 나는 나 먼저 얘기하면 솔직히 나는 군대 관련해서는 드립이 안 돼. 안 받으려죠. 왜냐면 나 이걸로 너무 상처를 받았고 아, 그치, 내가 여기서 드립으로 받아버리면 우리 팬들이 바보가 되잖아. 맞아, 맞아. 이거는 내가 아 방방바 못하네 진지충이네 얘기 듣더라도 군대에 나왔을 때는 아 그거 장난치지마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나는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좀 약간 이거를 봤을 때 BJ는 BJ를 또 잘 알고 친할수록 더 잘 알기 때문에 진짜 상처가 되는 거는 이걸로 드립을 치면 안 되지. 방방바 안 되네 이런 거. 그렇지. 그런 면에서 이 새끼 대단한 새끼입니다. 엊그저께 지연이랑 김원님이랑 아 축하해 주는 자리인데 소세지 드립쳤습니다. 이 새끼. 우리도 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이 축하해. 이 새끼 방송에 미친 새끼입니다. 근데 다행히 재밌게 풀렸어. 만약에 갑분사 됐으면 진짜 욕먹을 수 있었는데 지연이도 하하오 김원님도 그때 멋있게 어 뭐 어때요? 그래가지고 잘 풀려 타이밍이 좋았지. 다행이지. 그 받아주는 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 만약에 김원님이 아 세아씨 나 실수하네. 아니잖아요. 이래버리면 진짜 난리나는 거야. 네가 완전 쓰레기는 거야. 근데 그거는 지연이랑 김원님이 진짜 잘 받아주는 거야. 나는 그나마 뭐 하라 그러면 릴엄필? 릴엄필? 예. 그게 뭐지? 릴리 엄상룡 필메? 아 근데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잠깐만 왜? 풀네임을 언급하네? 왜요? 왜 풀네임 언급하면 안 됩니까? 아니 뭔지 뒤에 얘기 안 했잖아요. 아 방방방. 아이 방방방. 이렇게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어문 왜? 난 어문 금시초문인데? 상룡이랑 니가 엮여? 이 새끼가 에이 드레베지 새끼가 죄송합니다. 이분들은 뭐 아따 지금 삼룡이 생각했어. 세아야 네? 가위 가져오. 어 근데 하나 더 있잖아요. 어떤 밀, 엄, 필, 탱. 아 그분은 아닙니까? 아예 완전 달라요. 아예 완전 달라요. 그분은 좀 약간 예를 들어서 내가 오해를 할 수도 있었다고 그분이 오해를 할 수 있었다고 치자. 근데 나머지는 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늪지대에 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밀어 넣으려고 막 하시는 분들이라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제가 진짜 민심이 개 나락이고 개 쓰레기일 때 그렇지만 제 방송은 잘 됐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그때... 제가 그분 성대모사 들려드릴게요. 누구야? 탱트키라고 요즘에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아 잘 따라하더라. 네. 아 해도 돼. 어 제가 한번 보여줘봐요. 보여주세요. 그래요? 네. 네. 그 친구가 이제 저랑 친하고 허락도 맡았어요. 오케이, 방송에서 오케이. 성대모사 해야 된다고. 네. 울 때. 네. 진짜 너무 힘들지 않아? 지금 오빠밖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 진짜 못 봐서 그래. 또 울 때 말고 또 있어요? 아 또 있는데 이게 목이 좀 가야 되는. 아 맞아 목이 좀 약간 생긋는 소리 나야 돼. 죄송합니다. 오늘은 별로네요. 예, 편집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아 그럼 세아한테도 물어봐야죠. 세아가 진짜 뭐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거 연구 안 했네. 만약에 네 유신이나 네 가족들이 공개가 되잖아. 예. 가족 갖고 드립 치는 건 좀 이라고 할 것 같았는데 가족은 아니 가족은 공개가 돼 있으니까 돼 있으니까 괜찮지. 근데 뭐 이렇게 뭐 타 사이트 같은데 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안 되지. 이런 거는 좀 약간 대세는 뭐가 없어 보이는데 딱히 뭐 적도 없고 나는 없지. 은우 형도 뭐 그랬다가 풀었고. 근데 진짜 좀 약간 요거는 좀 약간 드립친 불편하다. 뭐 니 그니까 니한테 물어보는 내가? 거야. 내가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도 그 생각까지 릴이라는 그 친구 되게 뭐 그랬지만 왜냐면은 말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방송을
잘못됐으면 못할 지경까지 갈 수도 있게끔 된 거라. 근데 이제 생각하다 보면 이 생각 들어. 시간이 지나서 뭐 이조랑 셋이 만나가지고 그냥 하회 방송을 해버릴까. 그렇지. 까지 생각을 해서 나는 뭐 불편한 건 없어. 창현이 형도 최근에 리니지로 봤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래요. 나랑 세아랑 친구고 우리 두 명이랑 또 로이조가 친구예요.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는 봉준이랑 더 친해요. 로이조가 봉준이 본명인데 뭐 봉준이 힘들 때도 우리 자주 세 명이서 만나서 술을 마시고 그랬는데 봉준이가 우리 둘이랑 그분이 불편한 걸 몰랐던 거야. 아 봉준이는 아예 몰랐던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완전 조봉준 근데 와 둘이 달달한 각이 잡혔고 얘가 벌써 사랑에 빠졌어. 그치. 근데 막 저희가 옆에서 막 그러면 안 되지. 야 뭐 우리랑 뭐 사이 안 좋은데 어쩌고 이거는 뭐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그렇게 못하죠. 그냥 내 친구의 여자친구한테 존중은 해주되 근데 우리가 막 편하게 막 언급하고 막 방송을 하고 요럴 만한 사이는 아니라고 제가 그 뭐야 로이조한테 부탁을 했어요. 미안하다고. 잘했네. 성인답게 대처 잘했네. 근데 아까 채팅창에 여순이 얘기가 올라와서 그런데 나 오늘도 오는데 전화 왔던 거야. 제가 예전에 여순이랑 한번 싸운 적이 있어가지고 자 싸우기가 싫어서 릴렉스 하세요. 갑자기 지금 방구 보러 갔습니다. 릴렉스 하세요. 야, 잠깐만. 릴렉스. 그건, 와, 그거는 진짜 너 잘해. 얘기 들어봐봐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싸운지부터 하다가 그래서 본인이 사과를 하길래 알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얼굴 붉히지 말고 끝내자 얘기를 끝냈는데 한 번에 전화가 와요. 아 그게 그때 좀 잠에 취해가지고 이제 전화가 오고 하는데 아 내가 자꾸 전화 오고 풀었는데 뭐 풀고 싶다 뭐 이러면서 뭐 사람을 연결시키고 이러길래 그냥 너무 자꾸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할게요. 차단을 했습니다. 계속 전화하고 난 괜찮다는데 나는 괜찮다는데 자꾸 그래가지고 차단하고 했는데 갑자기 또 어느 한날은 문자 메시지하고 날 고소를 하겠대. 아 이거는 일단 싸운 이유부터 좀 약간 왜 싸웠는데? 아 그게 그거야. 남순이랑 지혜랑 뭐 카톡을 하는 게 있었는데 왜 지래? 거기서 나를 언급을 하면서 좀 약간 깠었어. 어떤 식으로 깠죠? 그 뭐 방방바 할 수 있는데 나도 좀 약간 세게 이제 카톡으로 나한테 왜 그랬냐. 그걸 이제 방송에서 그런 게 아니라 뒤쪽으로 왜 그랬냐. 네가 여순이한테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카톡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좀 약간 말이 좀 세지다 보니까 싸우다가 그러다가 그날 또 풀었어요. 알겠다. 나도 말을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본인도 오빠 미안해 하고 끝냈는데 뭐 또 오빠랑 풀고 싶어요. 또 시간 지나 또 오빠랑 풀고 난 차단을 했지. 그러니까 좀 약간 풀었는데 좀 그래도 불편한 사이가 돼버려서 자꾸 걔가 그걸 풀고 싶다고 하는 것 같은데 탐방도 잘했고 나한테 먼저 와서 얘기도 했어. 근데 또 방송에서 이제 또 나를 또 안 좋게 말하니까 아 이 친구랑 그냥 아예 안 엮이는 게 나는 낫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 근데 여순이는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와가지고 뭐 오빠 왜 그 세야 오빠가 내 전화를 안 받아. 오빠가 제일 친한 친구니까 전화 좀 받으라 그래줘. 야 전화를 받기 싫겠지. 아니 일단 오빠가 전화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세야한테 전화해요. 야, 세야야 뭐해? 나 그냥 있어. 너 여순이 전화 왜 안 받아? 나 차단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내가 또 여순이한테 전화를 해요. 아이고. 야 여순아 세아가 너랑 풀기가 싫은가 봐. 너 차단이래. 그러니까 둘이 뭐 안 맞는 거니까 그냥 아예 연락을 하지 말고 그냥 넌 너 살 길 가면 되고 쟤는 세아 갈 길 가면 되지 라고 제가 좋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근데 세아 여순이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 아니 오빠 세아 오빠가 방송에서 자기랑 풀고 싶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미 다 풀었어요. 그게 풀었다는 거. 이미 다 풀었어. 알겠다고 끝났고. 근데 여순이는 그렇게 네가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근데 니는 예전에 풀기 전에 얘기했던 거잖아. 난 이미 다 풀었다 난 생각하고 난 아예 관심조차 없었는데. 한 번 더 풀어주면 안 되냐? 풀게. 풀게. 대인배. 나는 상관이 없는데. 아 근데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상한 거?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수면 유도제를 먹는지 모르겠지만은 전화가 와가지고 새벽이나 계속 전화 받을 때 아니 받기 싫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다섯 통이고 여섯 통이고 그거 안 받으면 또 다른 보이스톡 오고 또 그거 안 받으면 발신 제한으로 전화 오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왜 이러나 싶어갖고 차단하게 되는 거야. 자는데 새벽에 전화 오고 하면은. 근데 이번에 아침이지. 풀었으면 또 찾아오면 안 돼. 무슨 저희 도루마무처럼 그 있잖아. 거래하러 왔다가 또 그럼, 거래하고 또 풀러 오고. 그러면 요 부분은 나중에 진짜. 그리고 MK 조이님. 아이고 MK 언니 감사합니다. 아, 그 아이, 더러운 입술. 아 더러운 입술이 아니요. 그 여기저기 예쁜 애들. 어 잠깐만. 예? 왜요? 어 씨. 왜? 왜요? 지호 누나 냄새. 아. 아, 입술에서 지어내는 냄새가 나. 에이. 그럼 본인이 언제가 기회가 된다면 여수님이랑도 풀는 방송이든 뭐든. 아 나는 풀 게 없어요. 아 죄송해요. 도루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싸우진 않았지만 친해지길 바래 정도는 뭐. 아 저는 방송을 하기 싫어요. 아 그냥 전화 통화로 풉시다. 아 그래. 방송은 싫고요. 어, 그래. 전화 통화로 풉시다. 그래. 그러면 아, 굳이 방송을 풀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미안해. 그러면, 어, 나도 미안해. 알겠어. 어. 아니, 여순이 착해. 근데 여순이 착해. 착한데, 이게 형, 뭐가 문제냐면, 여순이가 주위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새해한테, 나한테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해서 나는 풀 게 없다. 나는 아무 감정이 없다. 이거 어떻습니까?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시지 마세요. 자극하지 마!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요렇게 안 하면 또. 그럼 지금 온다고. 아, 아니야. 딱 말할게. 내가 미안해. 야 잘못했어. 그래. 뭘 꿇을까? 야 미안해. 오빠 그래 너 욕한 적 지금 오늘 방송에서 없다. 그렇지. 어. 나는 화난 게 없다라고만 말을 해서 또 이거 보고 갑자기 또 전화하지 마. 어? 오빠 미안해. 오빠 전화번호 14살 때부터 똑같은 번호인데 바꾸기 싫다. 그렇구나. 그러면 뭐 자 이거는 마무리를 이제 오케이. 하자면 방방바와 드리비즈 뭐가 더 쓰레기인가인데 상황에 따라 쓰레기다라고 마무리하자. 아 그렇죠. 예. 그 굳이 둘 중에 하나만 더 쓰레기라고 하면 뭐 방방바가 좀 더 안 받아주면 진짜 쓰레기가 되니까. 에이 드리비즈가 쌓이고 쌓여서 되는 게 방방바니까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아프리카 술 먹방. 수위 어디까지 봐줘야 되는가라는 질문. 이거는 제가 볼 때 최군 씨가 왜 요새 외줄 타기 잘하기 때문에. 아 예. 최군 형이 정도까지 일단 의견을 한번 말해주자면. 우선은 이제 스킨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법적으로 얘기하면 뽀뽀까지 가능합니다. 이 뽀뽀까지. 하지만 여러분도 모르시겠죠. 19금 키스 안 됩니다. 오, 안 되지 안 되지. 부부 사이에서 돌리면 안 놀랬죠? 되지. 혀를 쓰면 안 됩니다. 19금을 걸어도 키스는 안 되고 중요한 건 뽀뽀까지 되는데 다 되느냐 안 됩니다. 상대방이 수치스러워하거나 피하는데 억지로 남자가 힘을 이용해서 그렇지 재밌는 얘기 잘하는 거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에게 스냅을 줬을 때 살짝 안 온다는 느낌이. 아니 근데 형은 예, 어. 이렇게 잡고 하는데 어떻게 피해요? 아니에요. 아, 또 증거 자료 찾아올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뒷덜미까지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래. 드라마의 어떤 주인공처럼 로맨틱하게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턱 잡아서. 아이고. 오, 맞아요? 그럼요. 오, 그렇구나. 예. 술 먹방 수위를 말하는데 주로 술 먹방 수위가 이제 스킨십. 어이구. 별이 아닙니다. 스킨십이랑 이제 욕설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욕설. 그러면 현은 이때까지 했던 BJ가 아무도 없나?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고 먹었을 겁니다 키스는. 시궁 그리고 부부끼리도 안 된다. 그렇죠. 부부끼리라고 봐주기 시작하면 그것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건 그래? 안 되고요. 그리고 철구 있다잖아. 철구는 이제 여러분들 약간 재밌게 하니까 봐주는 거죠. 네, 재밌게 해라. 너무 노골적이지 않고 네. 어느 정도 유쾌하면 괜찮다. 네. 철구 얘기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짭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아 그것도 질문이 있더라고요. 아, 방송 질문이 있더라고요. 난 진짜 무슨 버닝썬 사태인 줄 알았어. 짭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나 진짜 와 심지어 나한테 탐방 왔어 오늘. 떡 돌리고 갔어 엠블랙 정지호 맨키로. 아 진짜로? 짭구 그 친구 나도 좀 보면은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세 분 다 진지하게 결혼까지 가실 여자분 생기시면 방송에 공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저도 무조건 저 있습니다. 저 무조건 저는 아마 육아방송도 하고 싶고 새해 엊그저께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저는 네, 다 할 것 같은데요. 신혼여행도 모바일 키고 나는 방송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여는 드릴 거예요. 왜냐? 나는 이때까지 시청자분들한테 나의 연애 프라이버시 지켜달라, 섹스 프라이버시 지켜달라. 그 대신 내가 나중에 결혼할 여자는 니라도 꼭 소개를 시켜줄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셋 다 예스. 예스. 이거는 당연한 거 같아. 예스고 유튜브도 좀 많이 올리고. 저는 결혼한 와이프랑 저는 세계 여행 다니면서 방송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형은 결혼하고 나서도 방송을 한다는 마인드. 어이 무조건 하죠. 저 방송 안 하고 저 진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저는 그래요. 저 방송 없었죠? 어디 가서 사람 구실 못해요. 아, 그쵸. 우리 다 그렇지. 다 그렇지. 아, 그래? 저 전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바도 못했을 것 같고 능력이 완전 뭐야.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쿤트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요즘 물타기 되고 있는 컨텐츠 내놔 에 대해 BJ들이 압박감이 상당하고 그로 인해 멘탈이 나가서 장기 유방을 하는 오메킴도 있는데요. 야, 저 새끼 닉네임 뭐야? BJ도 BJ도 있는데요. 세 분 다 컨텐츠를 하는 BJ로서 이러한 압박감에 대해 토론해주세요. 그리고 본인만의 이겨내는 방법도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무4038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세아씨부터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컨텐츠 내놔. 솔직히 요새 저는 콘텐츠로 고민을 안 해서 그 말은 즉슨? 뭐를 해도 다 잘 된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저는 요새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진짜? 콘텐츠가 하고 싶으면 콘텐츠를 하고 하기 싫으면은 그냥 리니지 하면서 토크캠 방하고 아니 왜냐면 대세가 요즘에 야킹 가끔 하지 이제 야킹 일주일에 딱 한 번 하죠. 한 번 하고 조금 옛날에 비해서 별풍선이나 이런 건 좀 많이 내려온 이유가 별풍선도 욕심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크게 세아 씨 요즘 방송 패턴을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야킹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야킹하면서 술 한잔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리니지 키고 리니지 방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낮에 눈을 뜹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대충 세수만 하고 리니지 방송 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녁 시간 됐다. 그럼 원래 방송하던 시간쯤 됐다. 그러면 먹방합니다. 요즘에 완전 즐겜러야. 맞아요. 요런 식으로 계속 방송. 그 말은 즉슨 지금 본인의 재정 상태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안정화가 됐다. 약간. 일단 저는 좀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일주일 다 이제 토크 캠방 보라를 하면은 그렇지. 일주일 다 그냥 먹방하고 토크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는 컨텐츠를 하고 나머지는 좀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리니지하고 리니지도 만약에 제가 시청자가 안 나왔다면은 그렇지. 제가 더 즐겁게 못했을 텐데 맞아. 시청자도 나 방송에서 제일 많습니다. 나오니까 솔직히.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요. 뭐 별풍선이 리니지 방송이 안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채팅창에서 자꾸 위두른 빠지라거든요. 왜 빠지라는 거죠? 저희는 컨텐츠 내놔라는 소리를 잘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안 듣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는 술상 내놔를 듣죠. 근데 마지막에 그리고 본인만의 이겨내는 방법을 그거는 얘기할게요. 그거는 말씀드리는데 일단 컨텐츠 내놔 당신 방에도 있잖아요. 저는 거의 없죠. 없고 요즘에 근데 무빡이들이 좀 영입되면서 갑자기 뭐 콘텐츠 얘기하면 두근두근대고 얘들이 니네 왜 그러냐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콘텐츠라는 것이 얼마나 BJ들이 힘들게 하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언제부터 아프리카 TV가 콘텐츠를 얘기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BJ부터 부담감을 내려놔야 됩니다. 막말로 여기까지입니다. 아 말씀하세요. 한 번 잡순 갔었어. 예? 말씀하세요. 진짜 얘기합니까? 네 얘기해요. 돌리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대통령이라고 얘기한 철구가 사실 뭐 어떤 방송을 했었습니까? 콘텐츠라고 해서 뭐 누구를 데려오고 엄청 사실 그 자체가 콘텐츠, BJ가 콘텐츠인 게 인방의 매력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잊으면 안 되는데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본인의 어떤 점을 보여줄까를 좀 생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 형들 이거 물타기는 우리가 장난으로 웃자고 만든 거고 근데 일단 뭐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저희 셋 다 콘텐츠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BJ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콘텐츠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BJ는 많아요. 많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봤을 때 1등은 김봉준이야. 요즘에 막말로 별풍선 뭐 한 달에 뭐 50만 개 넘게씩 받는 역캠들도 컨텐츠 걱정합니다. 예? 그건 금초시문인데요? 그래도 저한테 컨텐츠 추천 좀 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욕심 있는 사람은 나는 내 주위 사람 중에선 가린 누나인가. 가린은 있지. 가린. 조금 이제 봉준이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쪽으로 눈을 뜨더라고. 그거 아니야? 약간 풍 많이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저 명분 찾기 위해서 가끔씩 잘 나가는 분들이 그냥 컨텐츠 하나 하려고 하는 그 명분 아닙니까? 나 이거 했어 오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아 그거 박가린이 네? 린스 패치인가 해가지고. 아 나 봤어. 나 봤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케이크 먹으면서 뉴스 화면 이렇게 뒤에 해요. 그러고 나서 그냥 팬이 보내준 대로 읽어. 어제는 봉준이 카드를 다섯 명이서 정확하게 1,185만 원을 썼대요. 그래서 이렇게 됐대요. 저렇게 됐대요.
예, 박가리님. 아니, 그 귀엽긴 귀엽긴 하더라고. 엊그저께 뭐, 뭐 방방박 특집하면서 방방박 역 특집에서 나랑 뭐 이렇게 남순이랑 이노나 나갔잖아. 네네네. 가린이가 하는데 난 귀엽던데.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좋더라고. 그래도 별풍선 많이 받으니까 뭐라도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이쁩니까. 난 예. 봉준이랑 공개하고 별풍 포기한 줄 알았는데 더 잘 나가. 어,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신기해. 야, 신기해. 어. 진짜 멋있는 거야, 그거. 그리고 뭐 계속해서 얘기하자면 감스트, 봉준이 막 이렇게 남순이 막 다들 컨텐츠 네. 저 케이시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너도 감스트 방송 나가져 있잖아. 너가 또 감스트랑 친하잖아. 난 궁금한 게 감스트랑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한 적 있지만 그렇게 많이 막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네네. 감스트 월클. 네. 다른 분들이 유튜버 잘 나가고 막 공중파 나가고 왜 갑자기 요즘에 보라에 그게 된 거야? 그게 뭔 계기래? 이거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방송을 하고 나서 시청자를 잘 찍고 나서 시청자분들이 칭찬해 주잖아요. 알죠 뭔지? 예를 들어서 세아가 어제 뭐 무슨 방송했는데 아 오늘 진짜 세아 남자답고 멋있었다 이런 칭찬. 그 형도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방송하고 나서 그때 뒤에서 이렇게 소름이 끼친대요. 보라 이후에? 네, 보라를 시작하고 나서. 아 진짜? 그게 희열을 느낀다고? 그게 옛날에 언제 감스가 그랬냐면 개그맨. 아 개그맨. 개그맨 아니구나. 이렇게. 준비할 때 그때 시청자들을 아니 거기 있는 관람객들 환호해주고 관객들 환호해주고 그럴 때 그런 걸 느꼈는데 요즘에 보라를 시작하고 나서 그걸 느낀대요. 그래서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더 월클 올라가기 위해서 보라를 하는 것 같고. 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내가 감스트였으면은 그냥 들어오는 TV 프로그램 하고 유튜브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축구 중계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축구 중계 때 안 좋은 일 한 번 있었잖아. 아 해설. 아,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프리카를 보는 우리는 뭐 먹먹밥! 그렇지 그렇지. 어 씨발 감먹밥! 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감스트 목소리 원래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 감스트 목소리? 아우 예 어 이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약간 이런 네이버 그런 데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발전하는 거지. 욕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해설은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 박지성님도 해설에서 욕먹은 적 있어. 해설은 그렇게 축구를 잘 아는 분도 해설은 진짜 완벽한 사람이 없지 뭐. 그리고 마무리입니까? 아니요. 본인만의 이겨내는 방법. 예를 들어서 시청자들이 컨텐츠를 너무 욕을 많이 한다. 그럼 일단 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예, 휴방하잖아요. 예, 휴방. 예. 저는 개새끼들아, 나 방송 안 한다. 이러면서 먼저 방송 던지잖아요. 제 민심입니다. 아, 뭐 민심 뭐 하여튼 제 방의 분위기예요. 와, K 잘한다. K 잘한다. K 잘한다. 근데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더 올라가면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그러면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뚫리려 그러면 저 런합니다. 예, 저 방송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무리 욕을 많이 먹어도 아 제가 이겁니다. 죄송해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선을 뚫고 나서 시청자분들한테 인식이 더 좋아지고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보고 시청자가 더 많아지고 더 좋아.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방송해야 돼. 제가 그게 싫기 때문에 저는 뭐 휴방이 저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K 유튜브에 명 베스트 댓글이 하나 있었죠. K의 장점 방송을 재밌게 한다. 단점 방송을 안 한다. 아 맞지. 딱 그게 팩트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을 해요. K 방송 재밌게 잘하잖아. 근데 이제 쉬는 날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하게 돼. 그렇지만 재밌으니까 쉬어도 방송 때 또 찾게 되는 어떻게 거고. 보면 희소성이죠. 예, 뭐 그건 난 인정합니다. 예, 희소성이고 인정. 드라마 기다리는 것처럼 보세요. 그냥 일주일에 두 번. 아 세야 씨. K가 휴방할 땐 저희가 있습니다. 예, 그래 최군영도 있고 세야도 있고. 하여튼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세야는 뭐 없구나 컨텐츠 요즘 컨텐츠 내놔야 돼. 아니 과거에 스트레스가 있었잖아. 나는 컨텐츠를 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은 휴방을 나도 하지. 근데 장기가 아니라. 일주일 한 두 번 정도 하루를 더 하지. 술을 먹으니까 스트레스에서는 곧 나는 술로 풀었죠. 사람들 만나서 술 한잔 먹고 친구들 만나더라고. 누구, 마산 친구들 마산 친구들 오면은 마산 친구들 술 먹고 아니면 뭐 누구랑 클럽 가고 좋네. 저요 가나 오랜만에. 저는 클럽 그 단톡에도 없습니다. 저는 아예 나는 초대도 안 해줘.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그 벙커 좋아하니까. 그렇죠. 저는 진짜 이 벙커 톡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예 네. 조만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그런 거는 싫어하더라고요. 어떤 거요? 비싼 술을 싫어해요 이 친구는. 여러분들 그거를 떠나서 뭔가 돈을 지불을 하고 먹는 술집은 아니 근데 클럽 지불... 클럽도 그 샴페인 하나 가면 200만 원 100만 원씩 나가잖아요. 에이, 근데 그거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아 저도 먹기 위해서 거. 가는 건데?
아니 근데 형은 아, 뭘 먹으러 가시는데? 술이요. 아 근데 형은 한 손에 잔들고 한 손에 다른 거 쥐고 있잖아요. 마이크요. 아, 아 마이크. 어 그렇구나. 그러면 최군님은 예. 최군님만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어떤 거? 뭐 마음을 좀 내려놓는다. 어 내려놓는다. 근데 저는 그거 잘 못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편이라서. 근데 이게 BJ가 그게 있어. 힘들 때 내려 그러니까 그걸 쭉 잡는 사람이 있고 네. 내려놓고 편안하게 한 뭐 2주나 한 달 방송하다가 다시 아~ 그 자리를 찾으려고 다시 해. 그런 나는 좀 약간 그런 스타일. 아니면 런하거나. 어 나는 어느 정도 딱 하다가 내려갔다 다시 하고 오래를 못 간다. 잠시만요, 케이 씨 왜 2주 2주 계세요? 네. 다음 질문. 다음 질문이 뭔데? 빡세네요. 뭡니까? 방방바를 외치던 BJ들 왜 채치지 못하고 나락으로 가는가? 아 저. 아 이거는 좀 어. 자 이거는 채치바 예. 하긴 해야 되는데 아,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어. 너무 이게 딱 더 그 특정 채팅에 반응을 하면. 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하면 스트레스 받아. 그럼 아니 그리고 채채바라는데 여러분들 채채바도 비상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채팅으로 보냐? 그게 안 되지. 힘들지. 근데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가끔씩 관통하는 채팅들이 있어. 어. 아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 형님부터. 어. 최곤형님은 이 채팅이 올라오면은 아 짜증난다. 좀 약간 텐션 좀 어제 있었어요. 어, 진짜 채채바 했거든요. 애인데 장난치면 안 돼요. 어제 갑자기 서윤이가 들어오더니 서윤이가 전자 여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차이지. 어. 근데 그 다음부터 내가 뭐만 하면 그러니까 차이지. 내가 형님들 그게... 콘텐츠 이겁니다. 에휴 콘텐츠가 이 모양이니까 차이지. 근데 이게 나 좀 데미지가 쌓이더라고. 나 진짜 차인 적이 없음에도. 그러니까 어. 결론은 서윤이한테 방방바 못했다는 거네요. 아. 아, 프로 BJ가 아니다. 최고 아마추어 BJ. 아, 오늘 아마추어 비키니 대회 나 촬영 갔다만요. 예예, 제 주제에 맞게. 아마추어가 아마추어를. 어 그렇습니다. 채채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진짜. 나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한때 컨텐츠를 많이 할 때는 시청자가 이제 아 정답. 어, 저 맞춰볼게요. 예를 들어서 컨텐츠 하거나 야킹하면 시청자 만다리 막 찍고 그런데 개인 방송할 때 시청자 드립 치는 애들 그런 거 있지. 어. 그런 거 오케이 오케이. 나는 시청자 숫자 맞아 맞아. 나는 내 팬들과 지금 너무 좋고 어, 맞아, 그리고 맞아. 시청자가 적더라도 터질 때 많이 선물해주고 하는데 딱 그때는 딱 그렇더라고. 어. 저 오늘 그 뭐야 좀 방송을 어제 제가 방송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좀 일찍 켰잖아요. 어. 근데 채팅창에 계속 그거 올라왔어요. 케이피용신 쪼꼬한테 따였네? 아, 아 저는 좀 약간 시청자를 신경을 덜 쓰는 편이라 가지고 예 오늘 짝꼬한테 따였다고 하루 종일 조리돌린다 했거든요. 예 나는 근데 진짜 예전에 그 부들부들대면서 이렇게 받았는데 와 최군 존나 망했네 500달이네 그러면은 그냥 어 500달이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 500달 찍어도 근데 그때 당시에는 딱 잡아 매니저 주고 채팅창 올린 다음에 알지 눈 맞춘 다음에 아, 야 존나 전체적으로 아프리카 TV 시청자층을 봐 지금 BJ가 방송할 게 3,000명이야 뭐 이 3,000명 중에서 보이는 라디오에서 500명이면 내가 상위 1%야 야 너는 상위 흥나 내가 봐도 흥나 쪽팔린 거 있잖아 그렇게 막 부들부들 근데 저기 죄송한데 제가 왜 말하면 이렇게 안 받아줍니까? 어 근데 1%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오빠? 오빠 오빠 갑시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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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비 들고 하니까 예전에 예전에 못 났을 때. 아 오늘 최근 형 탕약감 너무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케이는 저는 방방바 못하는 채팅. 채채바. 아 채채바 못하는 채팅. 뭐 그 미리 내가 하지 않았어. 하지 않았는데 이렇네 이렇게 할 거네 저렇게 할 거네 그러면서 까고 나가는 애들. 아 오늘도 뭐 너 이렇게 하다만 하겠지. 뭐 하겠지. 먹방 하면 하고 뭐 도방 하면 하다가 뭐 또 가겠지 뭐 이런 아니, 거. 아니 고 먹방 도방 이런 거는 아닌데 어. 막 비교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아. 그런 거는 좀 아 좀 약간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자 방귀를 잘 안 하는데 한참 할 때 글 올리는 애들이 있었어요. 오늘 K의 방송 뭐뭐뭐 세 개 딱 하고 다 봤네요. 잘 보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댓글이 또 있어. 야 방송 벌써 다 봤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저는 진짜 미리 스포가 아니고 미리 이 새끼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까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미친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관심이 있어야 깐다. 그치 아, 진짜 어떻게 보면 까들이 가만 보면 진짜 팬이다.
왜냐면 모든 방송을 다 봐야지 깔 수 있거든. 진짜 여러분들 그거 안 그래요? 진짜로 이것까지 챙겨봐 주네. 막 진짜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방송도 챙겨봐 주면서 까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치? 진짜 예. 그냥 진짜 안티는 뭔지 알아? 예를 들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최군 이름 나오면 최군? 아 그 병신. 이게 안티야. 최군? 나 그 새끼 싫어. 이게 안티지. 그런 글들 올리는 사람들은 얘기하고. 방송 다 봐주면서 어떻게 보면 층이지 층. 그치. 그러면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다음 질문에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요? 예, 제가 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잠시만요. 멘트요? K와 남순이 합동 방송은 언제 볼 수 있나요? 아 근데 여러분들 나 이거 사진 그럼 공개할까 오늘? 기억나? 뭐. 페피디 형, 아 너는 안 왔구나. 이거 사진 공개할까? 남순이랑 K랑 페피디 형 결혼식이 있었어 최근에. 화띵이 사진 찍은 거 둘이? 어 공개됐냐? 그 뭐 떴던 거 같은데. 어 그래? 근데 둘이 진짜 카메라 다 없는 데서 담배 피는 데서 둘이 막 리니지 얘기하면서 존나 좋아 실제로. 근데 내가 그 사진 찍었다? 이게 너무 이쁜 거야 사진이. 아 봤어? 아 근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게 남순이와 K와의 사이는 막 그런 게 없는데 그 진짜 팬들이 아닌 그치. 제 다른 세력의 그러니까 팬인 이간질. 척하는 그 이간질 때문에 그런 거지. 나는 솔직히 남순이도 좋고 K도 좋고 아, 그럼. 근데 난 중간에서 남캐세라는 그것 때문에 뭔가를 물어볼 때마다 난 되게 난감해요. 남캐세. 그게 나는 그게 내가 최대의 피해자예요. 에? 아 진짜로. 맞아 맞아. 남캐세. 그러니까 그 이간질들이 나한테 들어와서 물어봅니다. 남순이가 좋아, K가 좋아.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K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안았고 K가 당연히 더 좋은 거는 확실하다. 하지만 남순이랑도 좋다 얘기를 하죠. 저거는 아 글쎄다. 나는 알아서 해. 그러니까 제가 새우 등 터진다는데 그 새우가 제 어이 새우 등 터진다고. 그러니까 새우 남캐새 인 있더만. 자 제가 그 뭐야 둘이 뭐라 그런지 몰라고 휴대폰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로그인 안 돼 중계방이었어요. 어떤 채팅이냐면 세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렇게 다른 세력들이 뭐 이렇게 이간질한다. 그러니까 어떤 들켰네 분에서, 이래요? 아니요? 아닌데? 실제 팬들도 감정이입해서 싫어해. 아 이간질 내 세아가 좋게 얘기하는 거지. 내 친구 땡빡인데 땡땡 존나 싫어함. 실제로 팬들이 싫어하는 게 팩트. 자 이거는 본인의 의견이고 이거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을 해주는 게 아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말씀하세요. 제가 이간질 세력이 있고 이간질 세력이 있다 했죠. K팬인 척하는 그리고 NS팬인 척하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속아가지고 진짜 팬들끼리도 감정이입이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이간질이 속아서 아니 근데 내 기억하기로 한 작년인가 둘이 뭐 같이 합방도 하고 막 우리 뭐 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막 민족 대통합 뭐 그때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딱 정리하자면 뭐 시청자분들이나 뭐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제3세력도 그렇고 다른 팬덤들도 그렇고 저희가 실제로 사이가 나쁘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냐? 예, 너무 너무 많은데 근데. 저랑 남순이랑 이렇게 뭐 가끔 통화도 하고 뭐 가끔 이렇게 뭐 결혼식이나 뭐 그래. 어디 행사 같은 데가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인사하고 없지. 그리고 저희끼리 얘기하는 게 이대로도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대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정작 둘이 나쁘지 않으니까 정작 우리 둘이서 나쁘지 않으니까 아. 뭐 그냥 뭐 이간질러도 이간질 하던 말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 나나 남순이가 그 말에 대해서 좀 약간 자극을 받는다.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죠. 더 발전할 수 있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경쟁자가 한 명도 없으면 뭐 자기가 무조건 1등이면 나태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달려가면 뭐 이렇게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대로도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선의의 라이벌이라 그러죠. 그리고 언젠가는 시청자분들이 뭐 합방을 하기를 원하고 그러시면 그럼 언젠가는 합방을 그럼 새하는 뭐가 돼요? 나 계속 둘 다 좋다 할게요. 아 그래. 야 근데 이 친구 많이 신경 쓰이네요. 좀 눕혀놓을까요? 아니야 괜찮은데 이 친구 뭐합니까 오늘? 왜 오늘 봉준이 집이었는데 취소됐지? 세아는 요즘에 또 아 그럼 방송 한번 껐다 켜야 돼가지고 아 세아는 또 요즘에 니니지 방송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예. 내가 왜 그렇게 세아 드슬 뽑기를 기도했는데 그치? 세아가 지금 행복해하는 걸 시청자분들 보다 내가 더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드슬 드슬이 마시는 겁니까? 뭡니까? 물약이에요. 아 세지는 거 세지는 거 드슬? 드슬 드래곤슬 드래곤슬레이어 전설 캐릭터 하여튼 그렇고 언젠가는 뭐 남순이 합방을 그래 야 뭐 합방 그 나는 그거 같던데 꼭 합방 그렇게 없으면 좋겠어 기왕이면 또 콘텐츠 와서 이러면 또 그대니까 그냥 둘이 그냥 여행 갔다 와 2박 3일로 그럼 끝이야 아니 저희 둘이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 여행 갔다 와 네, 그래서 제주도라도 갔다 와 그게 최고야 아니면 해외여행 태국 송크란이라 가든가 뭔가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세안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3의 이간질 세력들이 있어요. 뭐 어느 팬이라고 저는 생각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저를 싫어하고 남순을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간질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치, 누구의 있지. 팬이 아니고 근데 요거에 진짜 휩쓸려가지고 휘둘려가지고 뭐 정말 감정이 파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하셨으면 좋겠고 뭐 그렇게 까봤자 상대방이 올라가질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근데 케이 씨, 난 여기서 중요한 게 진짜 저금 진짜 라이벌은 남순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에요. 저는 라이벌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의 적은 본인입니다. 네. 아 그렇죠. 네, 진짜로 네. 나 이, 여기 온 김에 말할게요. 예. 도대체 딱 말하세요. 일주일에 몇 번 쉬실 겁니까? 예? 딱 고정적으로 한 달에 며칠 쉬실 거예요. 전 이런 걸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캠암으로서 K를 양말 줘봤을게요. 아, 난 또 이거 네 최근형 물리려고 하는 아니야 아니야. 저도 아니야. 입에 딱 아니야. 그 장난은 아니고. 세계 갑자기 양말을 벗길래 내 입에 물리려는 자를 벗었어. 아 그 장난 안 하지 아무래도. 아 답답해서. 답답해서. 아 답답해서 집이니까. 아 무슨 제가 장난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 휴방에 있어서 좀 민감한가 보네요. 아까부터 얘기하면 자꾸 넘어가시네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예. 말 그대로 저는 쉬고 싶을 때 쉬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내일 쉽니까? 아니요 하죠. 아 그래요? 네, 내일 조만간에 내일... 언제 쉽니까? 8일 날 쉽니다. 8일 날. 네. 며칠 쉽니까? 3일에서 이틀 정도 쉴 것 같아요. 아 뭐 고향 내려가나 보네. 네. 또 어버이날이고 하니까 아, 가야죠. 어버이 중요하죠. 어머니 잘 지내시죠? 잘 지내시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 뭐야? 며칠 전 아무 상관없는 K 역으로 끈 기사처럼 아무리 BJ가 시청자 장난감이라지만 BJ들을 만만하게 보는 시선에 대해 이거 뭔 말이지? 그 뉴스인가 뭐 니 뜬 거 그거 말한 거 아니야? 아니 BJ가 왜 시청자의 장난감이야? 아 요즘에 좀 약간 그렇게 해야 시청자가 많이 보고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 네, 요게 요즘에 타격감 있는 말 그대로 좀 타격감 있는 시청자분들한테 바보가 되어주는 아 뉴스 아 진짜 뭐 BJ들이 안 좋게 보는 시선 BJ들을 만만하게 보는 시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네. 대한민국 역사에 연예인도 거의 100년이지만 연예인을 그냥 뭐 한량이다 딴따라다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어요 어느 직업이나 여러분들 정치인 안 좋게 보는 시선들 있잖아요 정치인은 무조건 부패했다 썩었다 정경유착 네? 적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재밌으면 됐지 네 여러분들 자 그럼 다음 질문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고인물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근데 이거는 저번에 저희가 토크 방송을 했을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항상 나오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고인물이 바뀐다는 거는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들보다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있는다고 난 생각을 해. 물론 시청자들은 그러면은 합방을 해서 키워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본인 재량이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해보지 않았으니까 니들이 그냥 위에 있어서 더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니들끼리 돌려 헤쳐먹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청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신발언 하나 해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아 이거 캣튜브 올라가면 욕먹을 수도 있는데 그래 너 나왔는데 형으로 싼마디 할게. 오케이. 아 진짜 이번에 하품하지 말라고. 오케이. 여러분들 누가 잘못된 건지 아십니까? 막말로 능력 있는 신입 BJ가 나타나서 그 방송 이어가면 얘네 떨어질 수 있고 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보다 진행 잘하는 사람 나타나요. 공방에서 나 잘립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밀려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얘보다 더 어그로 잘 꾸고 얘보다 더 도망 잘하면 밀려나는 거예요. 근데 왜 얘네들 우리가 지금 제자리에 있느냐? 나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BJ들 물타기 하지 마. BJ들 천해. 솔직히 여러분들도 인정? 지금 시작하는 BJ들 중에서 나는 콘텐츠 누구를 잡아야지? 최군보다 진행 잘해야지? 세아보다 뭐 드립을 잘 치야지? 몇 명이라든가 내 눈에는요 지금 시작하는 BJ들 한 달에 돈 천만 원 벌어 나도 벌어야지. 나는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라 탐방 전체적으로 목록을 다 봅니다. 그들 중에서 콘텐츠를 하는 BJ들요 정말 10% 이하만 보여요. 이 친구 진짜 열심히 하는 거. 근데 그런 친구들이 쌓이면 결국에 올라오더라고요. 예, 결국에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맞지. 어느 순간 돈 천만 원 벌면 사람이 돈처럼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어느 정도 무너집니다. 근데 그럼 얘네들은 뭐냐? 그거를 참고 견뎌온 애들이에요. 더 놀고 싶고 얘도 처음에 1억 벌고 얘 처음에 2억 벌었을 때 어떻겠어요? 근데 얘네들은 더 방송에 미치고 우리 만한 다 사라졌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뭐 진짜 형이 이 말했으니까 형은 포함 안 시키는데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콘텐츠로 올라온 BJ잖아요 본인이. 전 진짜 처음에 시청자 없었어요. 네, 진짜 난캠도 아니었고. 그래 여러분들 근데 고인물이라고 하지 봐봐 임다 봐봐 지금 100만 찍었어. 양팡 새롭게 나온다니까 계속 나오고 있어. 오늘도 짧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직까지 형 말로는 능력 있는 BJ가 나타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다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우리 여기 기존 하는 사람들 니네가 고인물이고 니네로 인해서 신입들이 안 키워진다는 나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 삼성이 있기 때문에 무식해가지고 이런 얘기는 잘 비유는 못해요. 저는 컨텐츠로 올라온 BJ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시청자가 잘 나올 때부터 좀 약간 소통이나 주변 인맥들로 인해가지고 방송이 좀 잘 됐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첫 방송에서 막 400명, 500명 보고 그랬었어요. 그게 인범이 덕분인데 뭐 제가 좋은 게임 아이템을 들고 있기도 했고 아 그땐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말라와서 그러지. 박준규 씨 그때 역캠 시절, 역프로 역캠 시절. 아니 근데 저는 그때는 진짜 역기기 좀 불편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형보다 시청자 더 잘 나왔는데. 아니 꼭 그렇게 시청자 자위질을 하시고. 아니 시청자 숫자가 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를 까는 애들이나 좀 아프리카 오래 하신 분들이 제가 예전에 시청자 많았던 걸 다 까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세아 씨는 아시잖아요. 제가. 시청자 많았어. 5,000명 이래봤어. 저 고정 탄탄했습니다 그때. 근데 그 고정이 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라서. 맞아 어렸어. 예 이게 아프리카에서 여자 어린애들이 안 보기 시작하면서 유튜브로 다 넘어가면서 제가 좀 약간 시청자 많이 떨어졌었죠. 그리고 제가 리니지를 하면서 많이 떨어졌었고.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우결의 끝은 꼭 파별이어만 하나. 해피한 결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럼 해피하려면 진짜 진결에 가야지. 해피한 결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소, 광우, 지휘진의 결혼까지 한 커플도 얼마나 없습니까? 송병구, 지우. 근데 과연 그들 중에 한 명, 둘 중에 한 명이 행복할까요 지금? 저는 행복했으면 해요. 본인한테 누군가 한 명이 행복하다던가요. 행복한 걸로 하시죠.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은 좀 약간 그 우결을 하다가 진짜 결혼해야지 행복해진다. 요거 말고는 행복한 결말이 없다는 겁니까? 진결. 아름다운 이별이라. 없지. 아름다운 이별은 난 잘 없는 것 같아. 이게 어찌됐건 그리고 아름답게 우리 정작 당사자들이 헤어졌다 그래도 이제 시청자들은 이렇게 약간 금기 시키니까. 이게 우결이 끝나려면은. 한쪽이 잘못을 하거나 한쪽이 나쁜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 그걸 사람들은 또 원하죠. 그리고 여자의 우결을 하면서 여자의 연애 스타일, 남자의 연애 스타일 있으면은 그 각가지의 스타일 때문에 지금 우결의 이 팬이 된 건데 그렇죠. 두 가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각 팬덤끼리 우결 팬덤끼리 싸운다고. 그렇죠. 그게 또 파국이 되는 거지. 또. 그렇죠. 그렇죠. 뭐 우결을 좋게 끝낸 BJ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케이시는 좋게 끝냈잖아요. 덩크는 참 재밌게 네, 저 도아랑 너무너무 좋게 잘 끝냈죠. 그래서 해피엔딩이 있었네요. 네. 도아랑 자. 새했고. 그렇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은 BJ들은 고매를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되나?
이게 좀 어려워요 저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공예가 거의 없습니다. 두 명밖에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공예 한 명으로 인해서 나는 방송이 망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내 방에서는 한 5 정도의 드립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고정 매니저를 뽑았는데 3 정도의 드립도 강퇴하고 2 정도의 드립도 강퇴하고 그거 애매하죠. 방송 분위기 자체를 그 완전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매를 잘못 뽑으면. 그래서 내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고매를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고 고매가 전체적으로 5명이면 그중에 2명이 저희 직원입니다. 그래서 2명한테 이제 지령 내리고 전체적으로 단톡에서 저희는 활동하죠. 그렇군요. 저는 고매의 기준이 형님 고매 드릴까요? 이걸로 아무래도 괜찮죠. 제 아는 형 중에 좀 약간 재벌 형인데 본인 방송 보다 안 들어간 이유가 고매 달았어. 잘룬가? 아니야. 최근만 빡세 나왔는데 저 완전 안 빡세요. 여러분들 저 요즘에 지코형 방송이에요 거의. 빡센 부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만 얘기 안 하면 돼요. 군대만 좀 빡세지. 왜냐면 그거는 내가 채채바가 안 되니까 화가 나니까. 그리고 채채바가 안 된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고 그것만 아니면 그러면 이왕 이렇게 좀 약간 본인이 지코형처럼 방송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선글라스 왜 잡히고 계시죠? 약간 좀 오늘 좀 외국인 느낌으로 가보려고 약간 고매를 나도 한 번은 싹 다 없애야겠네 한번. 나도 이런 생각 해봐야겠다. 돈 더 받으려고? 아니.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또 그분들이 다시 고매 달라고 세아야 내왔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아프리카는 그게 있잖아요. 고매 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지만 팬클럽 채팅이 생긴 다음부터는 막말로 진짜 말을 안 듣는다. 비매너가 너무 많다. 팬츠 바꿔버리면 완전 매너 채팅 돼버리니까. 근데 쿤형 방에서는 쿤님한테 반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 거의 반말해요. 요즘에 서로 반말해요. 아 이게 요즘에 좀 약간 시청자랑 BJ는 친구를 먹어야지 방송이 더 재밌게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저는. 요즘에 반말을 웬만하면 넘어가줘요. 근데 반말도 그냥 야 최군아 오늘 뭐 먹냐 뭐 이 정도면 몰라도 야 최군아 뭐 씨부레 뭐 너 족같은 막 이런 욕설 섞이고 이러면 저희가 근데 반말해서 책임을 당해가지고 지금 방송을 안 본다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왜 진짜 반말을 못하게 하지? 반말하면 솔직히 내가 열받더라고요. 왜? 나보다 어릴 수도 있는데 반말하는 것 같아서 채채바가 좀 안 됐었어요. 그래 이 형은 좀 약간 BJ 동생들한테도 술 먹다 실수를 우리 쿤이 귀여워 이러면 딱 눈빛 그게 있어 이 형 눈빛. 저는 최근에도 이거 힘들었습니다. 김봉준이 내 친구 박가린한테 가리나 하는 게 아니 너 우리도 인마 박가린이 87인데 내가 와 진짜 근데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꼰대 인정하고 저희 조만간에 고매분들하고 얘기해서 반말 채팅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내부 초조대 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본인이 역캠 입술에다가 입술 박시하고 빵빵빵빵빵 그러는데 뭐 텍스트 따위를 반말하면 안 돼요! 반말하면 안 돼요! 이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좀 약간 개선되고 나서 나중에 블랙도 좀 푸는. 블랙? 이번에 아시잖아요. 맞다. 다 했다. 다 풀었어. 오 진짜? 다 풀었어. 아 그래서 형이 시청자가 많아졌어. 이제는 얘기한다. 다만 블랙 풀었다고 공지는 안 했습니다. 왜? 공지하면 막 그 아이언맨 저 인피니티 워 와칸다 전쟁에서 그 에너지 막 없어진 것처럼 달려들면 안 되니까. 다만 풀어주면 들어와지네 그러면 그래 블랙 풀어졌으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전체 진짜 매너 채팅 하더라고 이제는. 근래도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다 똑같은 새끼들은 카메라 또 돌리기 하지. 벌써 몇백 명 됐어요 제가. 그거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최근에 몇 명 풀었죠? 전체 풀었었습니다. 전체 다 몇 명 몇 명? 2만 얼마 유지훈 군 사태가 있었고 지훈 군 사태 이후에 만 얼마를 다 지훈 잼 때 몇 명 블랙 됐죠? 2만 몇 명이었는데 그때 다 풀려버렸어 잘못 눌러가지고. 그러면 총 어떻게 보면 3만 명을 블랙에다가 풀었네요. 와 되게 많네. 나 블랙 몇 명이에요? 저 한 1,000명 정도 될걸요? 나도 1,000명 안 돼. 블랙 풀 때 내가 그래서 고매님들한테 먼저 사과를 했어. 이러 유동을 늘리게 이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해 준 거니까 여러분들의 허락을 받겠다. 다만 새로 블랙을 하는 그 고생 때문에는 안 되니까 그건 우리 직원들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다 이해해 주셨어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1,300명 정도 되네요. 오 블랙 야 너도 1,000명 넘어? 네 1,300명 정도 되네요.
근데 예? 저는 어떤 걸 블랙하냐면 이간질. 저는 이간질 그리고 다른 방에서 제 욕하는 새끼들 다 블랙합니다. 아 그거는 좀 그러네요. 왜? 딴 방에서는 좀 냅두세요. 죄송한데 네. 저는 이 마인드예요. 예를 들어서 내 방에 들어와서 야 이 광어 씨발 새끼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제가 그냥 쿨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 야 왜 그런데 그러면서 뭐 그렇게 재밌게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는데 이건 호박씨잖아요. 그치 그 네. 실제로 보면 호박씨로 보이겠네. 이거는 나를 뒤에서 욕하는 거고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때 몇 년 전에 보라 BJ들 사이에서 블랙을 공유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쓰레기 새끼는 내 방에서 쓰레기 재서 저 방 가서 하면은 그 저건 쓰레기다. 야, 그런 게 있었다고? 있었어. 예전에 있었고 우리가 한번 모아가지고 메이저 BJ들끼리 블랙을 공유를 해버리자 싹 다. 어딜 가나 블랙 돼버리게 걔네들은. 뭐 그런 썰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진행이 안 됐겠습니까? 이제 큰 손도 있으니까 안 되겠죠. 아 네. 그렇지 그렇지. 네. 하여튼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 발언 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거예요? 내 방에서는 박광호 씨발놈 지금 박광호 지금 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앞에서 대놓고 욕하는 거 좋아해요. 차라리 그게 낫지 방송에서 호박씨 좋아하니까 진짜 싫어요. 네. 미안합니다. 물소충 vs 우결충 어떤 게 방송할 때 더 도움이 되나? 아 물소충이 훨씬 도움 되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소충과 우결충. 근데 그거는 각 BJ의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 같아. 그치 BJ마다 그건 좀 다르다. 나는 물소들이지. 이거지. 봐봐. 쿠니 형이 물소 짓을 하는 거랑 뭐 K나 뭐 좀 약간 결이 달라. 더 약간 남캠스러운 사람이 물소짓을 하는 거랑 얘는 어떻게 보면 물소짓이라면 대학가 캠퍼스의 잔디밭의 물소짓이고 나는 저기 이제 알잖아 여러분들 저기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형이 아 근데 여기 팔 좀 내려주세요. 아 왜요? 아 여성 시청자도 많아서 어떻게 하는 건데 있어요. 예 그니까 각방의 스타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은 우결 충분들이 훨씬 더 도움돼. 어느 방에서 그쪽 방에서 훨씬 더 도움 많이 되고 우리 방송에서도 뭐 우결충도 생기면 아 저희 뭐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하는데 근데 좀 약간 그 채팅창이 좀 빡센 그런 방도 있잖아요. 채팅창이 좀 빡세거나 아니면 좀 과격한 방들 그런 방에서는 물소충들이 훨씬 더 낫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형으로 설명할게요. 형이 예를 들어서 형이 어떤 여캠 물소질 좋나 해요. 와 예쁘다 몸매 존나 좋다. 와 가지고 싶다. 와 만지고 싶다. 와, 술 한잔 하고 싶다. 만지고 싶다 했습니다. 아, 손을 만지고 네네네. 싶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형 팬분들 중에 물소분들이 가가지고 그렇지 별풍선 쏘고 그렇지 내가 봤을 때 형이 이때까지 형방을 통해서 여캠 열흘이 된 사람이 한 수백 명은 될 것 같아요. 훈닉단 여캠 회장방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요. 몇몇 형님들은 내 팬이 아닙니다. 뭐냐면 최군아 나 별풍선 한 2만 개 있는데 딱 네.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딱 이거예요. 아 요즘에 어떻게 쏠만한 역캠이 없다. 다 그 밥이 그 나물이고 네가 한번 좀 탐방도 하면서 이렇게 합방도 해서 어떻게 형을 좀 이렇게 달궈줘봐. 그런 느낌으로 오세요.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 그 형님들이 이제 옵니다 제 방송에. 마치 막 그 큰 직업 속에서처럼 예? 홈쇼핑 같은 거예요. 멋진 역캠을 소개합니다. 그거 있잖아 스친소 이런 것처럼 최근에 역캠을 소개한다 이런 느낌으로 와서 그 물소 형님들 딱 왔다가 딱 보고 그 단적인 예로 뭐냐면 내 방에서 1도 풍을 안 쏘다가 내 방 나랑 합방한 역캠이 많이 든 거야. 그럼 거기 가서 막 몇 방씩 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회장이 되시고 예? 이때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짜증났던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10년 동안 쿤닉과 쿤팬이라고 했는데 딴 방 가서 풍 쐈다고 해서 단 1도 기분 나쁜 적 없습니다. 예. 말이 이렇게 꼬이죠? 나는 물소충, 우결충 나는 둘 다 똑같다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물소충이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좀 약간 우결충 같은 경우에도 선남 선녀가 하는 우결이 있고 근데 좀 이제 훈남 훈녀가 하는 우결이 있고 나는 뭐든 둘 다 너무 다 도움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거는 색깔이 제가 다른 근데 다르고. 그거는 제가 손절했었습니다. 어떤 거? 예전에 모 진짜 유명한 큰 손이야. 네. 이름대 많은 네. 저한테 쪽지를 보냅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통화도 됐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역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쏘는 거다. 네. 네가 이렇게 잘만 소개해주고 내가 마음에 드는 역캠 지명하면 네가 합방해주고 하면 더 내가 쏴주겠다. 손절해 버렸습니다. 뭐라고 다시. 자 내가 큰 손이야.
야 쿠나 내가 네 방에 이렇게 쏠게 그 대신 너는 어떤 여자 뭐 예를 들면 쟤 키워 뭐. 쟤 키워 그러면 어. 키우고 나는 걔랑 잠만 잘게 뭐 예를 들면 그런 느낌으로 나는 딱 내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내가 무슨 씨부래 뭐? 뭐야? 그렇잖아 아 근데 품은 흔들리긴 하더라고 막 몇만 개 나오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그냥 찾아 진짜 옛날에 근데 그런 거는 있지 이제 박 뭐 쪽지 따라오고 이런 건 없지만은 방송 중에 아, 큰 별풍선을 주면서 그, 뭐 합방해 주면 안 되겠냐 이런 거는 많잖아요. 그런 건 고맙지. 뭐 엔터도 그렇고 그런 올라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진짜 우리 방에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일단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프리카에 이런 분들 계세요. 진짜 돈 많은 분들인데 괜히 쿤형 방 가서 네임밸류 만들어가지고 역행방 가가지고 누구 왔다 그러면서 난리 나고 그거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역행들 몰래 만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넓고 열혈만 만나는 큰 손도 있어. 열혈만 만나는 역행만 만나는 그리고 듣기로는 열혈 팬들끼리도 큰 아프리카 큰 손들끼리도 있겠지. 좀 약간 그 음지에 계신 형님들끼리 단톡도 있대. 아 단톡 있고 맞아. 어딜 가나. 있지. 예를 들어서 뭐 나 누구 방 가서 몇 개 쌌는데 걔가 뭐 따로 커피 한잔 하자 그러더라. 그거 많이 들리지. 요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렇게 하는 분들 절대 걸리지 마세요. 저는 이런 분들 뭐 지구 자유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해. 아니 근데 잠시만요. 네. 걸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건 좀 궁금하네요. 걸리지 말라고 하시니까. 걸리면 뭐 어떻게 족같다 그럴 건데. 나는 족같지. 그냥 욕짓거리 하실 거예요? 같은 BJ인데 좀 약간 본인 때문에 BJ라는 저는 어떻게 뭐 직업이... 구속이라도 시키시려나. 아니 그분을 위해서 걸리지 말라는 거지. 예. 그분 미래를 위해서. 욕 한번 들으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뉴스 나올 수도 있고 BJ라는 직업이 또 한 번 더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우리 K가 어른이에요. 다 컸어요 우리 캐리님.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끝나고 나서 아까 전에 설문조사했던 BJ분들 거를 하도록 할게요. 네. 뭐 박가리님, 봉준님, 뭐 근데 재산도 혹시 아까 하셨던 거 출산은 언제 보나요? 저희 원래 이거 할 때 술 하나 마음에 쓰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양아 진짜 술 진짜 좋아하네 요새. 진짜. 끝나고 뭐 자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짧고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좀 약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아까 제 방송에 탐방을 왔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고 뭐 좋은 얘기도 해줬습니다. 근데 앞으로가 중요하죠. 사실 지금 짭꾸님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기에는 우선 인정할 거 인정합니다. 철구로 100날 억으로 끝나고 해도 그렇게 몇만 달이 찍을 수 없습니다. 인정, 신인이 그렇죠. 그거 능력 인정합니다. 그리고 진짜 카피도 잘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에 나는 이제 짭꾸님 자체의 미래를 이제 좀 더 내다보자면 이제는 자기 거라도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자기 유동을 모은 상태에서 고정을 만든 상태에서 닉네임을 짭꾸에서 뭐 짜구라든지 뭐 다른 걸로 좀 바꿔서 자기만의 방송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감이 좀 서두른 감이 없잖아 있다. 제가 볼 때도 저도 뭐 그분보다 방송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방송을 오래한 입장에서 좀 더 오래한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은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 좋지. 왜냐 철구에 없는 빈자리 그리고 철구에 대한 성대모사라든지 제스처라든지 한 번씩 디테일이 있는 거 있잖아요. 한 번씩 내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매니저도 이름이 그거더라고요. 스웨기가 아닌 링거 스웨기 스웨기도 있고 뭔가 대부분에서 근데 짜바데라고 있잖아. 그것도 있고 그런 거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급적으로 올라왔던 BJ를 우리가 몇 번 봤잖아요. 단적인대로 감스트에 리감이라고 있어. 리틀 감스트 똑같이 따라 이게 BJ 리감 있어. 그 친구도 항상 그게 숙제거든. 어떻게 보면 그 친구를 좀 많이 하고 아니면은 나는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짭꾸님 콘텐츠 하나 추천할게요. 짭꾸님하고 리감이하고 짭가리인지 모여봐. 짭들의 특집에서 내가 MC 봐줄게. 그럼 괜찮잖아. 왜냐면 그 모조품이 정품을 뛰어넘은 경우도 있어. 뭐 예를 들면 아시잖아요 뭐 나 뭐였지 그렇지. 연예인 중에 아까 짭특집 한번 하면 괜찮잖아. 그래서 그래 뭐 턱형 짭도 있고 그래 나도 얘기를 했던 게 차라리 그럴 거면은 방송에서 오늘 한 얘기인데 짭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짭구니까 철거 부르고 우리 전 비근들도 모아가지고 리더 행세를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한번 하나. 웃기네. 아니면은 웃기네. 뭐 웃기네. 철구 아 그러니까 짭구
뭐 짭새야, 뭐 짭보석 뭐 한번 모아가지고 어, 그런 것도 그래, 해봐. 외진애랑 한번 해보고 그래. 근데 그걸 해줘야지. 저는 형이랑 의견이 좀 반대예요. 어, 얘기하십시오. 저는 짝꾸라는 닉네임을 자기 걸로 바꾸라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짝꾸로 계속 가라. 네. 철구가 전역을 해도 채팅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짝꾸는 철구가 돌아오면 유통기한이 끝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철구가 앞으로 복귀를 하려면 1년 정도 남았죠? 그렇죠. 근데 1년 사이에 정드는 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1년이면 1년이면 시간이죠. 아프리카는 그 고정이라는 거는 정이 들면 보는 거거든. 그냥 버릇처럼 보는 게 아프리카예요. 그치. 형들이 좋아하는 팬들 그냥 오늘은 재미없는 방송에도 그냥 그치. 보던 버릇하니까 보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1년 동안 짝꾸를 하고 나서 그 후에도 짝꾸를 하면 그 1년 동안 하면서 또 철구의 모방 말고 자기만의 색깔이 또 나올 거란 나오지, 말이에요. 근데 닉네임은 지금 그대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기존에 지금 잘된 BJ들 중에서도 기존의 선배랄까 잘 나가는 사람을 좀 오마주하고